출석 부른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확인하는 게 낫겠다. 민수 맘, 맞죠? 태양 태우 맘. 그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미니리미님. 이게 뭐더라? 술 마시고 내가 떠드는 거 기억나는데. 대한민국이 뭐더라? 호기심 소녀. 제로미님, 맞죠? 숨트인 맘. 숨트인 맘 옆에 누군데? 자리 잡아주는 거 불법이야.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싸운다니까? 여기서는 안 싸우겠지. 엄마도 교양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맨날 싸웠어요. 누나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리 안 비켜주고 막 새벽에 와서 자리 잡고 이랬다니까? 앞자리에서 현장감을 느끼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이 막 가방 치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요즘 오래됐다고 이제 자리 잡아주고 간다. 꽃대지 마음은 애 데리고 올 때도, 애 수학공 받을 때도 맨날 늦어. 주인한테 물어보면 항상 엄마가 늦었대. 엄마 차로 오니까.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지? 생명은 잘한다. 행심녀. 비움님. 딸샘맘님. 뒤에 대명 뭐예요? 딸샘맘 뒤에 세 딸. 애가 오람 다닌다고? 몇 학년? 4학년 2학년. 센시님. 이 아줌마 이름 모르는, 뭐, 대학을 모르겠다. 시원이 엄마? 네, 따오기. 따오기, 따오기님, 그 옆에는? 이제, 가입해야 돼. 신청 안 했다고? 불법인데, 이거 도강이래, 도강. 아니, 데리고 오는 사람이 이런 건 책임져야지. 최소한 댓글은 달고 와야지, 공짜 강의인데. 그 옆에는? 대한민국이 뭐예요? 투준이 맘. 어? 투준이 맘. 또한 지나가리. 어. 투빈이 맘. 에? 투빈이 맘. 투빈이 맘. 투준이 맘, 투빈이 맘. 전부 지금 한 소리죠, 한 솔. 네. 투빈이 맘도 한 소리예요? 네. 그 옆에는요? 오늘 처음 왔죠? 댓글 달았어요? 여기 있어, 추석부에? 아니요. 근데 어디다 댓글 달아? 지워져. 뭐가 지워져? 어이씨. 댓글 안 달았다 하면 될 낀데. 도담맘님이라고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 아, 여기 있네. 뭐 지워져? 저한테는 안 보여가지고. 에? 제가 호기 들어갔을 때는 제가 안 보여가지고. 한참 위에 있네. 한솔조 1학년 아들. 그 다음 누구지? 처음 왔죠? 누구 따라왔어요? 도담맘님 따라왔어? 같은 반이에요? 같은 반 아니고? 애기 몇 살인데? 한솔 1학년. 어디 1학년? 어디? 조암. 조암 옛날에 진짜 많이 갔는데. 조암 1학년. 또 건너편에는? 천배요? 예? 첫 번째, 봄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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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유천동. 선생님 강의 여러 번 들었고, 이번에 신청합니다. 여러 번 어디서 들었어요? 아, 그래요? 월촌에 원래 애기가 다녔어, 큰애가? 어, 이제 이사 왔어요?
그 다음 그 뒤에는요. 네? 율금초 3학년 오늘 처음 오네. 지난주에 안 왔잖아요. 왔어? 어, 이상하네. 자, 유정이 엄마하고 같이 왔어 방금? 네. 유정이 엄마 옆에 누군데? 또 저 엄마는 왔어 안 왔어? 유정이 엄마하고 같이 오는 그 거북이 거기 있어? 또 현정이하고 거북이 사이에 누가 있지? 없어요. 없어? 제일 뒷줄은 누구야? 아, 제 뒷줄 앞에도 또 한 명 있네. 화영연아가 어디 있어? 모자 쓴 사람 누구야? 머리 안 감았어? 어? 뽕뽕이만 말고 대한민국 바꿨잖아. 너는 기적이야, 그래. 자, 그럼 뒤에. 화영연아 뒤에 누구지? 뭘 왔다 갔다 하네. 아, 왔다 갔다 해. 지난주에 안 왔지? 지금 내가 못하는 게 뭐 있는데? 화영연아님 뒤에 뭐라고? 원이어멍. 그 옆에? 다이아몬드니? 지난주에 갔다 왔다 같이 한 명 데리고 왔잖아. 네, 애기 맡았어요. 이게 차라리 빠르다. 여기 댓글 달았다고 다 부르다가. 여기 1학년 엄마 누구 있더라? 자, 광고합니다. 이번 달 마지막 토요일 날 어린이 인문학기 여행을 가는데, 이번에 가는 장소는 우포늪이라고 했죠. 우포늪. 우포늪. 원래 3년 전에 가려고 하다가 그때 우리 목이님 동생하고 제 동생이 동시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때 장례 치르느라고 못 갔죠. 이번에 다시 가게 됐습니다. 아이들하고 여러분들 체험학습 많이 다니잖아요. 저는 여기 두 번 갔어, 두 번. 아이 초딩 때 한 번, 중학생 때 한 번. 검색해 보니까 요즘은 이 오픈업이 이제 워낙 그 유명한 그 자연 뭐지 보존 습지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오픈업 주변에 그 아이들 데리고 체험해 볼 만한 이렇게 시설들이 더 많이 생겼더라고. 원래 가려고 하던 곳이 여기죠. 이제 전통적인 우포늪 생태관. 이게 이제 그 원래 우리가 가려고 하면 이제 우포늪 입구에 있는 생태관인데 이것도 제가 갈 때는 없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생겨서 여기 이제 아주 한눈에 우포늪 전체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우포늪을 둘러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자전거 대여도 하고 뭐. 근데 이번에는 여기와 함께 여기서 점심까지 먹고 이제 옮겨서 1년 전에 뭐 생겼다. 우포늪 생태 체험장이라고 생겼대. 어떤 마을에서 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하더라? 그 쪽배 타기 되고 우포늪에 왜 유명한 배 있죠? 배. 그 막대기로 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보통 그 보면 전문 사진사들이 이 왜 사진 많이 찍어서 네이버에 올리고 하죠. 우리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이 찍는 곳이 저기 청송에 있는 호수 이름 뭐더라? 청송 주산지. 여기서 작품 사진 많이 찍고요. 그 다음 많이 찍는 곳이 제가 보기에 여기 우포늪 같아. 거기 보면 이제 쪽배 타기 뭐 이런 사진, 쪽배 사진 많은데 어떤 마을에서 그러니까 생태관 반대쪽, 우포늪 반대쪽 마을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쪽배 타기, 미꾸라지 잡기, 뭐, 하여튼 붕어 잡기, 뭐, 이런 그 체험을 한대. 돈은 물론 받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좀 귀찮지만 버스를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두 군데를 다녀오는 것으로, 우폰읍 생태관에서는 이제 그 도슨트 선생님하고 예약을 해서 그 단체 해설을 듣고요. 가족끼리 가면 애들이 뭐 부모가 아무리 막 해도 잘 안 듣지. 그거 한번 듣게 하려고 패야 되고. 근데 단체로 가면 그죠? 좀 착한 애들은 잘 들어. 어른들이 집중해서 듣고 이러면요. 이러면서 이제 뭐 많이 배우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준비해간 도시락을 여기서 먹고 이제 그 생태 체험장, 오픈업 생태 체험장이라는 마을로 이동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모에게는 봄, 가을에 한 번씩 하는데 당일치기로 하죠. 당일치기. 어떤 엄마들은 뭐 1박 2일로 하자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참가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 예약해 놨습니다. 버스 한 대 몇 명이지? 40명? 44명? 자차로 갈 사람은 자차로 오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그 생태관 입장료, 그 다음에 생태 체험 마을 체험료, 뭐, 그리고 자질구레하게 뭐 이래가지고, 버스 이용하는 사람 버스 이용료 10,000원. 좋은 버스예요. 자차 이용자는 버스 이용요금을 제외하고, 이제 한 사람당 일괄 15,000원을 받기로 했어요. 버스 이용자는 25,000원. 애 어른 할 것 없이. 계산하기 좋게. 그리고, 이건 우리 연구소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서 보험 이런 거 안 들어요. 버스 타도. 그리고 뭐 가서 놀다가 또 다칠 수도 있고 뭐 이렇죠. 그래서 보호자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애들만 달랑 보내고 엄마들은 뭐 캐바레 가고 이런 건 안 되고. 우포는 이번 연구소에서 비록 이 동네에서 가까운 편이죠. 차로 한 50분? 우포는 주차장에 10시까지 모이면 됩니다. 자차로 오실 분들은 참가비를 내고 10시까지 우폰읍 생태관 주차장으로. 그리고 입금 계좌는 코코님이라고 우리 카페 인문학 기행이나 캠프를 전담하는, 요즘 저한테 삐져가지고 안 오는데, 예, 코코님 계좌예요. 그러니까 모기님 계좌가 아니라는 점. 지금 혹시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참가를 많이 하면 버스를 한 대 더 신청하겠지만, 애매하게 뭐 40명 넘어서 한 20명 넘었다? 버스 대절하기 좀 그렇죠. 손해보잖아. 오규경님 왔어요? 안 왔어? 자, 밤에 제가 자고 일어난 사이에 한 가족 더 신청했네. 10월 20 며칠이지? 7일 토요일. 여기서 그러니까 연구소 앞에 상룡해가에서 버스가 출발해요. 9시에. 현장에 도착하면 10시. 그리고 겨울 캠프는 1월 둘째 주 목금토라고 했죠. 또 뭐 말할 거 없나? 우리 연구소 그래, 1학년 책버팀을 모집하고 있는데, 두 명밖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무산되었습니다. 네 명 돼야 하는데, 혹시 1학년 엄마도 기다릴까 보네. 걱정된다. 무슨 여기 대기자가 되게 많아가지고 기다리는 줄 알고. 그리고 그래, 아이파크 참 1차 도서관 강의 이야기하지. 혹시 엘리베이터 앞에 1차 사는 사람 손들어 봐요. 혹시 엘리베이터 앞에 전단지가 붙으면 그걸 사진 찍어서 톡방에 초대돼 있죠.
시은이 엄마. 우리 연구소 단톡방으로 올리는 거야? 아니면 내가 개인톡을 보내든지? 언제지? 11월 8일이 화요일 맞죠? 11월 8일 화요일, 15일 화요일, 15일 더하기 7하면 15 더하기 7 어? 목요일 그래 어, 목요일 15 더하기 7하면 22일 목요일 이렇게 세 번의 목요일 동안 첫 주는 이제 체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한솔 초등에서 했듯이 혹시 한솔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 오시면 좋고 둘째 주에는 영공부법을 하든지 수학공부법을 하든지 하여튼 둘째 셋째 주는 하루는 생명을 살리는 수학공부 하루는 사교육비를 절약하는 엄마표 영어공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지금 아주 중요한 야구 경기를 해가지고 우리 목임한테 오늘 강의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해가지고 지금 내가 야구 보다 와가지고 지금 궁금해 죽겠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투수 유현진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에서 첫 1차전 등판 컷쇼라는 투수가 있는데 같은 팀에 컷쇼는 지금 명예의 전당에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당대 최고의 투수죠. 요즘 부상 있고 이래가 조금 슬럼프인데 이 컷쇼를 2선발로 밀어내고 오늘 1차전 한다니까 내일 2차전 컷쇼가 하고 그 지금 던지고 있는데 지금 4대 0으로 이기고 있어. 이거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강의하려고 저는 이 유현진이 선발 등판하는 날은 교회도 안 가. LA에서 주로 이제 LA 다저스 소속이잖아. LA는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주로 저녁 6시에 시합을 해.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거든.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 시간하고 딱. 그 유현진이 등판한다는 제가 교회를 안 간다니까. 그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강의할랄까 강의가 될란가 모르겠네. 오늘 우리 어머니들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전에도 한번 했어요. 이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건 이제 시인의 시를 그림책으로 만들었어요. 담장을 허물다. 이 책의 그 시는 짧고 뭐 이렇지만 그 컨텍스트라고 했죠. 텍스트를 읽으면서 우리가 컨텍스트를 포착하는 능력 이걸 이제 우리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어머니들께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거죠. 자,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 자, 이제 이 그림책으로 말하면 이제 그림책의 그 그림과 대사 이건 텍스트예요. 눈에 보이는 인쇄된 이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 속에 숨어 있는 함의, 의미, 맥락 이런 걸 뭐라고요? 콘텍스트라고 한다고 했죠.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 너머에 있는 이거 영어로는 reading between the lines 이렇게 말해요. 행간에 숨은 뜻을 읽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읽어 나가는 이런 이제 눈이 필요한데 이 시도 이 그림책도요. 이 짧은 시지만 이 컨텍스트가 너무 풍성하고 이래서 제가 이거 보는 순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담장을 허물다. 담장을 허물다. 아, 그 전에 우리 집 소식 이야기해야지. 어? 뭐라고? 뭘 발표가 나? 최종 발표는 12월 달 돼야 된다 했잖아. 접수를 했지 이제. 1일이 무슨 요일이었지? 10월 1일이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날 저녁에 내가 집에 가 퇴근하고 있는데 아빠 어디고? 하면서 집이가 카톡이 왔어. 게임 하나? 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좀 격려해 달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얘가 낮에 원서를 접수했거든. 그 서울대까지 직접 찾아가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접수는 하지만 증빙 서류는 가지고 가서 직접 접수해야 돼요. 그 제가 이제
지대로는 자신감 있게 이제 두 군데를 접수해서 두 군데 낼 수 있다고 했죠. 대학 입시는 세 군데 낼 수 있어. 정시에서. 가군, 나군, 다군의 대학들을 배열해 놓고 가군에 한 군데, 나군에 한 군데, 다군에 한 군데 이렇게. 대학 입시는 세 군데를 골라낼 수 있는데 이 로스쿨 입시는 두 군데를 낼 수 있어요. 가군과 나군에. 서울대 로스쿨이 가군에 속해 있죠. 그리고 2, 3, 4, 5등까지가 다, 6등까지가 다 나군에 가 있어. 왜냐면 서울대를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애들을 자기들이 받겠다 이거죠. 그래서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까지가 전부 나군에 있어요. 그래서 가군에 서울대 로스쿨, 나군에 연세대 로스쿨을 냈는데 착잡한 거지. 내고 나니까 이제 걱정도 되고 과연 자기 소개서를 잘 썼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빠 뭐 하노? 어디고? 게임 하나? 이만은 빨리 전화해서 자기를 살리란 말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또 전화했죠. 전화하니까 아빠 내 자소서 잘 썼더라 하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잘 썼다고 생각하고 막 인생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이제 막상 원서를 내고 나니까 이제 자신이 없는 거지. 진짜 잘 썼는지 객관적으로 잘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30분 동안 우리 아들한테 매일 하는 이야기지. 녹음기 자판기처럼 이제 니는 최선을 다했다. 만약에 니가 자소서를 서글프게 썼으면 아빠가 벌써 갈아엎고 다시 쓰라고 했을 텐데 워낙 이렇게 니 그 생활을 잘 녹여내서 아빠가 보기에도 너무 감동적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 자소서 때문에 아빠가 미처 몰랐던 니 대학 이후 생활도 아빠도 많이 이해하게 됐고 이래서 이 쓰는 과정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돼도 기쁘지만 되면 너무 기쁘겠지만 혹시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미 우리는 수확한 것이 많다. 그죠? 결과를 볼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 이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만끽하고 이렇게 살면 된다. 아빠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됐어 하면서 끊을게 하면서. 우리 28이에요. 그 소문도 넘치나죠. 이런 아이도 늘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지금까지 평생 그랬어. 어릴 때는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아이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몰라서 저도 막 애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잡으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웠죠. 근데 이제 이번 인문학 강의에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제 눈이 뜨여지고 나서 장님 눈 뜨듯이 그 첫 주에 제가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 이야기 했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똘배가 그냥 표면적인 눈으로 보면 시궁창에 버려졌잖아요. 덜 익어가지고 어떤 동네 꼬마가 그 배를 떫은 배를 따먹다가 시궁창에 버렸어. 시궁창이란 우리가 상상하기에 표면적으로 너무 막 냄새나고 열악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이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늦게 들어온 사람들 들어오면서 자기 대화명 밝히고 인사하고 이러게 하자. 출석 부를 때 안 오고 싹 뒤늦게 오고 이래가. 근데 이 똘배가 누구를 따라서? 별님을 따라서인가? 별님을 따라서 별님이 보여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두 눈을 다 뜨군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는 건 이제 비유하듯이 권영선 선생님이 비유하는 것대로 하면 표면을 보는 것은 한쪽 눈으로밖에 못 보는 거죠. 짝눈으로 보는 거라. 근데 우리가 두 눈을 다 뜨고 나서 빛비춤을 따라서 별님이 비춰주는 빛을 따라서 달나라를 보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암스트롱이 타고 갔던 아폴로 11호인가? 폐우주선하고 오래돼서 너덜거리는 성조기하고 이런 거 달 붕하고 하고 이런 것밖에 안 보였잖아요. 근데 비춰주는 빛을 따라서 다른 전혀 다른 두 눈을 다 뜨고 나서 보니까 네 늦게 오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노? 오랜만에 오는데 내가 이래 한마디 하면 안 되지만 고인물이라서 뭐 삐지진 않겠지. 그러니까 두 눈을 다 뜨고 보면 표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면도 보이는 거라. 그죠? 표면만 보는 것은 한쪽 눈으로 보는 거지. 결과만 보는 것은 한쪽 눈으로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눈을 다 뜨고 나서 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28된 청년한테도 내가 아빠로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요, 아이를 격려하는 거지.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일본 간다 하면 그래, 장하다, 어떻게 해외생활을 그렇게 할 생각을 했노, 아빠는 꿈도 못 꿀 일을 네가 해내는구나 이카고. 들어온다 하면 그래, 네가 일본에서 혼자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노 하면서,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칭찬하고 나가면 나가는 대로 칭찬하고, 그죠? 학교 가면 가는 대로 감사하고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푹시락하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엄마는 한쪽 눈밖에 없죠. 학교 간다 하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안 간다 하면 막 죽을 똥 살 똥 피똥 싸면서 막 가야 된다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인문학 강의의 주요 목적이 뭔가 하면, 이 권영 선생님의 권유대로 우리가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까지 보는, 이 눈을 가지는 것, 이거 안과 수술하는 거죠. 인문학 강의 꾸준히 듣다 보면 이 개안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내가 딱 들어보면 알아, 눈 떴는지 안 떴는지. 두 번째 주에 뭐 있죠? 똘배가 보고 달라라. 첫 번째 주였어. 그래, 새로운 시작. 그 전쟁 통에 폐허가 됐잖아요. 어디 스페인 내전 같은데, 이 그림책의 배경이 그림, 완전히 폐허가 된 것 같은데 거기서도 웃음이 솟아나고 있죠. 옛날 우리 한국 전쟁 직후에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환경은요, 사람마다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저도 해봤거든요. 노름하다가 집 다 날리고 월세방에 제가 신혼초에 나앉게 됐는데, 그때 이사가는 날 내가 너무 참담했거든. 와이프한테 미안하죠. 월세 막 쥐가 굴러다니는 한 달에 13만원짜리 월세방으로 제가 저 서구에 이사가게 됐는데, 젊은 날 32살 땐가 완전히 망했죠. 사채업자한테 전세 계약서 다 뺏기고 이런 날이 있었는데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살았다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쌍용예가나 뭐 아이파크 1차 살다가 저 서구에 비산동이나 평리동에 한 달에 10몇만 원 월세방 간다고 생각해봐. 살겠어요? 못 살 것 같지? 다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지금 남편이 돈 버는 거 살지만 이혼하면 못 살 것 같지? 다 살아. 그렇다고 이혼하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통에 폐허가 된 땅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이 피어나고 이러죠. 군대 가면 막 죽을 것 같잖아, 남자들. 그래가 막 군대 가기 싫어 탈행하는 놈부터 해가 막 오만 놈 다 있죠. 병역 기피하는 애도 있고. 실제로 내가 아는 애 하나는 그 지금 가문에 무슨 장성이 있대. 그래가지고 군대를 빼준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일이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 친척이 군대 가 있으면 빼준다 했어. 그래 얘가 순진하게 그 말 믿고 논산훈련소 갔잖아. 논산훈련소 가서 이제 한 달 훈련을 마치면 자대 배치를 받아요. 지원하는 부대도 있어. 공수대, 공수부대 이런데. 야가 빼준다는 말을 무조건 믿고 공수부대에 지원했다. 공수부대 배치를 받았어. 근데 이거 일이 틀려져가지고 저 뭐야 못 빼줬잖아. 애 몸은 허약한 게 공수부대 가야 됐어. 그러니까 도저히 막 마음으로 나올 거 생각하니까 군대에 심리적 적응이 안 돼 있죠. 근데 배치는 공수부대 받았어. 그 애가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도망갔잖아. 탈영했어. 탈영. 얘가 탈영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 탈영하면 늘 숨어 다녀야 되는데, 해마다 1월 초가 되면 국방부 장관이 그거 뭐야 탈영병들을 귀대하라는 복귀 명령을 해. 그러면요 공소시효도 없어. 공소시효란 거 알아? 범죄를 저지르고 그죠? 일정 기간 동안 그 처벌받지 않으면 범죄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제 도피해서 다니고 이러면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 이상의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법으로 이제 만드는 게 공소시효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고 회상을 했어. 아니 동네 슈퍼에서 회상을 했잖아. 이런 거는 1년이 공소시효야. 1년만 개기면 안 갚아도 돼. 사건마다 경중이 있죠. 살인죄 같으면 뭐 15년 이런 식으로. 근데 탈영은 공소시효가 없어. 공소시효는 권리를, 예를 들어서 처벌을, 기소를 할 권리를 가진 검찰이
범인을 잡아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죠. 이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를 못하고 15년이 지나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 남의 산에 묘를 썼잖아요. 그러면 얼마 지나면 이게 그냥 막 마음대로 못 이장하는 줄 알아? 이게 아, 너무 어려운 데로 간다. 엄마들한테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 산소를 남의 산에 썼다 하더라도 산의 주인이 얼마 동안, 30년 동안인가 내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 산은 내 산이니까 빨리 분묘를 철거해라 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이 지나면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라. 하여튼 이런 거 있어. 그래서 탈영했는데, 탈영은 예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늘 귀대 명령을 내고,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계속 늘어나는 거라, 밀려가는 거죠. 얘가 그래가지고 탈영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자기 담임 선생님을 따라서 갔던 이상한 교회가 생각이 났어. 아, 거기 가면 나를 받아주겠구나, 이런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몰래 숨어 들어왔어, 우리 교회에. 자기 담임 선생님이 따라서 옛날 고등학교 때 한번 와봤대. 그 사람 좋고, 여기는 뭐 묻지도 않고, 뭐 오는 사람 막지도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얘가 왔다? 탈영해가지고 왔어? 내가 교회 가니까, 내가 34살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스승을 만나게 돼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가니까 내보다 먼저 와 있더라고. 근데 인마 얘기, 어쩌다 보니까 내하고 친해졌어. 왜냐면 얘하고 동거하는 와이프가 저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교회 자매들이 좋아해가 늘 여행 같이 다니고 막 이랬거든. 근데 이상하게 얘하고 저 경주에 자주 놀러 갔다? 경주 간포, 그 바닷가에 이제 놀러도 가고 뭐 이랬는데, 경주만 가면 얘가 있잖아요. 그 간포 입구에 가면 해병대 검문소가 있어. 그 검문소만 가면 얘가 티코를 몰았는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오래됐죠. 20몇 년 전이니까. 티코를 몰았는데, 그 상거리 검문소쯤 가면 운전자를 교체하는 거야. 지가 운전을 안 해. 지가 와이프 운전을 시켜. 항상 그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어요. 그리고 10년을 같이 놀았다? 얘가 30살이 넘었는데, 하루는 얘가 10년 만에 귀가 열린 거야. 요즘 말로 하면 눈이 떠진 거지. 우리 목사님 말씀도 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가치 있게 사는지에 대해서 얘 눈이 번쩍 떠진 거라. 그래가지고 얘가 있잖아요. 갑자기 자기를 말하기 시작했어. 여 엄마들 전부 막 샷다운 내리고 자기 마음을 다 닫고 있잖아. 근데 어떤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상하다니까. 무장 해제시키는 어떤 마음이 내게 도달하면 무장이 해제돼.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요. 얘도 어떤 말이, 마음이 자기한테 왔어.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그렇게 숨기면서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 동생 좀 능증 가지고 살더만. 이름도 가짜야, 내가 알던 이름도. 그 얘는 그래서 항상 계약직만 일해. 주로 한 게 뭔가 하면, 옛날에 종이신문 유행할 때 신문 판촉, 동아일보, 조선일보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왜 신문 구독하시라 하고, 구독하면 선풍기 줍니다, 자전거 줍니다 하면서 막 이거 있죠. 그거 했다니까. 그런 거 하면 이제 신분이 노출이 안 되거든. 아, 근데 얘가 어느 날 10년이 흘러가지고 어떤 마음이 와서 마음이 확 열렸어. 그래가지고 내한테 하는 말이, 내가 억수 친하게 지냈거든요. 신뢰하고 이러니까 자기 마누라 막 다른 남자 만날 때 막 속상해가지고 내한테 상담하러도 오고 막 이랬어. 그래가 내가 상대편 여자, 아니다, 얘가 바람 피워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내한테 상담하러 와서, 내가 그 얘가 바람 피우는 피아노 교실 선생님 내가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친했다고. 근데 얘가 10년이 질러가지고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자기가 탈영했다는 거라. 나 처음에는 안 믿었어. 그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여기 앞산에 가면, 앞산 순환도로 가보면 앞산 청순 수련원 부근에요, 옛날에 그 조그만 군부대가 있어. 거기가 그 54단 헌병대 파견 분소야. 거기 찾아가서 자수를 했다니까. 자수를 하고 나서 보니까 공소시효가, 난 탈영이 공소시효가 없는 줄 알았대. 그 공소시효가 있다 하더라. 몇 달만 지나서 공소시효가 완성이야. 10년인가 뭐 지나면. 그러면 그 처벌 안 받는데.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자수를 한 거야. 자기가 이렇게 남을 속이고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라 늘 얼마나 쪼달렸겠어요, 심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진짜 그, 왜 우리가 남한테 욕을 함에도 혹시
보복당하지 않을까,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막 집집하고 나도 불편하고 이렇죠. 탈영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어. 늘 쫓기고 있잖아요. 전방에 저 경찰만 나타나도 뭔가 불안하고, 혹시 주민등록증 내바로 갈까봐 뭐, 이렇거든. 그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지가 그 고통에서 해방돼서 정말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 그죠? 자수를 했다니까, 해방돼. 그런데 54던 영창에 맨날 면회 가고 이랬잖아. 그 여기 이제 자수했으니까 이제 저 군법회의 회부돼가지고, 그죠? 두 달인가 석 달 갇혀있으면 재판을 받았잖아. 재판에서, 뭐더라? 어떻게 판결 났는가 하면, 지금까지 도망 다닌 시간이, 원래 탈영하면요, 원래 그 당시에 한 2년 6개월? 30개월? 30몇 개월? 요렇게 부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요즘보다 좀 길죠. 그러면 탈영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보다 한 6개월 정도 더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러면, 저기, 경기도 광주에 가면 육군교도소가 있어. 남한산성이라고. 남한산성 부근에 육군교도소에서 그 한 3년을 복역하면 이제 나와. 이게 탈영병들의 정해진 코스라. 내 친구 하나 탈영해가지고 내가 같은 날 입대했는데 내가 진짜 탈영했다니까. 저는 이야기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얘도 이제 얘는 근데 자수를 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도망다니느라 그동안 도망다닌 고통이 징역 3년 한 고통보다 더 크다고. 그죠? 그 뭐야 기소유예 처분인 걸 받고 나왔다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하다 이만 이야기를 하노 지금. 두 번째 그림책이 뭐였지? 새로운 시작. 내 이야기 하다 이리 갔나? 그러니까 환경이, 근데 무슨 이야기 하다 야 이야기 왜 나왔노? 눈을 뜬 얘기?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얘기 시작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눈을 뜨면 그래. 전쟁통에서도 웃을 일이 있다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추수할 것이 있고요. 감사할 거리가 있고. 이거 전부 동전의 양면이거든. 표면과 이면 항상 둘로 이루어졌다 했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내가 늘 말하지만,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된, 그죠? 플라톤은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계, 이렇게 봤죠. 현상계란 우리 눈으로 보는 있는 표면적인 세계,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세계를 말하고, 이데아계는 실제의 세계. 그죠? 좀 어렵나? 그러니까 표면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막 학교 가기 싫다 했어. 이건 표면이죠. 근데 그 아이의 실제는 보면 있잖아. 학교에서 누가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엄마 사랑이 너무 고파서 학교 하루 안 가고 엄마를 충분히 누리고 싶다든지, 이런 게 진짜 마음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방금 저 늦게 들어오는 옆에 내 보고, 니는 왜 이렇게 늦게도 오랜만에 오면서 시끄럽노? 이렇게 말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표면이지. 실제는 뭐야?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다. 이거거든. 자, 이렇게 꼭 해설해줘야 돼? 근데 고인물들은 다 알지, 이제? 아, 저건 반갑다는 말이구나. 물론 이게 표면과 이면이 일치하면 제일 좋아. 근데 우리 기계가 고장났다고 했죠.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들 애 키워보면 금방 알잖아. 애 너무 소중하잖아요. 누가 때리면 미치겠지. 죽이고 싶지. 근데 나는 막 때리잖아. 이상하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데, 그죠?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은 기계가 고장났다 보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안 했노, 이 나쁜 놈아, 뭐, 이 그래가 못 짜겠노, 뭐, 늘 이런 말이 나온다 했죠. 이게 표면과 이면이 일치하지 않는 거야. 우리 기계가 고장나서 그래. 책도 안 읽고 너무 이야기를. 두 번째, 그게 새로운 시작이랬어요. 세 번째가 뭐였죠? 저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막 책, 아무거나 저기가 이야기하는 것 같죠. 나름대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딱딱 맞게 좋은 그림책을 골라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 또 했던 이야기 또 한다고 하고 있잖아. 알사탕이었죠, 알사탕. 알사탕은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어떤 것, 이걸 말하기 위해서 제가 택한 책이에요. 이 작가는 누구더라? 베키나는 뭐 그런 깊이까지 없이 그림책을 그렸을 거야, 사실은. 근데 보니까 우연하게 문방구에 구슬 사러 갔다가 할아버지한테 낚여가지고 알사탕을 사 먹었잖아, 애가. 여러분도 지금 우연하게 저한테 낚여가지고 뭐 애 잘 키워보려고 왔어.
그죠? 와보니까 이상한 소리 하거든? 그래서 한두 번 오다 다 떠나가. 근데 여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뭔가 다른 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 여기 남아있게 돼. 왜냐하면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그것, 이걸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걸 아가씨들로 하면 백마탄 왕자 같은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저 같으면 어릴 때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내가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누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독지가를 기다렸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강대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자기들 민족을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위대한 왕을 기다렸어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이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고 번역했어요. 영어로 크라이스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다 뭘 기다리고 있다니까. 어떤 것이 오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이 베키나의 표현을 빌리면 알사탕이죠. 알사탕을 먹으니까 이상하게 상대방의 마음이 읽혀.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제 마음을 읽으면 아까 오랜만에 온 저분한테 내가 왜 그렇게 말인지를 알게 돼. 알사탕을 먹고 나면 신기하다니까. 그죠? 얘도 엄마 없이 아빠 밑에서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외롭고 친구도 없고 이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알사탕을 먹으니까 아빠의 마음도 다 보이고, 또 심지어는 어떤 알사탕을 먹으니까 용기가 나죠. 용기가 나서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서 놀자고 할 만한 용기도 생기고. 전에는 그런 자존감이 너무 낮고 이러니까 그런 말도 못하고 이래가 왕따처럼 혼자 구슬치기 혼자 하면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 그림책 알사탕에서는 알사탕이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 사실은 경험해보면 다 하나예요. 어떤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그죠?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게 돼. 이상하다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도달하면, 내가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잖아요. 존재적인 사랑, 근원적인 사랑. 그러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게 된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묻게 돼. 학습지는 싱크백을 할까요? 구몬을 할까요? 어렵죠. 영어학원은 여길 다닐까요? 저길 다닐까요? 이거 묻게 되고 궁금하거든.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근원적 처방은 뭔가 하면, 내게 어떤 마음이 와서, 아이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게 돼. 신기하다니까. 그 이 알사탕, 이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걸 종교적으로 들을 일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다 사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지난주에 뭐 했어요? 지난주 그림책 할머니의 조각보 이야기했죠. 할머니의 조각보 이야기하면서, 그죠? 이 마음은, 그죠? 할머니의 조각보처럼 유전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놀랍도록 지금 진보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니, 그,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즐거운 놀이가 바둑이거든? 바둑은 왜 가장 즐거운가 하면요,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그래. 이걸 수학적으로 말하면, 가로 19줄, 세로 19줄이거든요. 19 곱하기 19 하면 361 팩토리얼인가? 그래가지고 인류가 지금까지 수천만 판을 바둑을 뒀는데 똑같은 판이 하나도 안 나온다잖아. 그렇게 재미가 있다니까. 이 경우의 수가 많아야 중독되거든. 바둑 다음으로 재밌는 게 마작이에요. 인류가 만드는 게임 중에. 알아? 마작 다음에 뭐지? 체스 정도겠지. 체스 장기 뭐. 카드로 하면요, 훌라라는 게임이 제일 재밌어. 훌라 알아? 초딩들은 주로 원카 이런 거 하지. 내가 훌라 가르치니까 애들이 다 훌라 하려고 해. 아, 내 강의 듣던 아줌마들도 내가 매주 훌라 가르쳐가지고 돈 따먹게 했잖아, 금요일마다. 너무 재밌다니까? 아줌마들 중독돼가 막 하고 싶다고 막 지금도 쫄은 아줌마가 있어. 그렇게 재밌는데, 그죠? 기계가 이제, 그죠? 그 바둑 프로기사 되려면요, 사법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4살, 5살 때부터 있잖아요. 이 조기교육 영재훈련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세돌이라는 천재가 나타났잖아. 그 전에 이창호가 있었고. 이세돌 형제들 중에 있잖아. 자기 이세돌의 바로 위에 형도 프로기사야. 바로 위에 형 아니고 제일 큰 형이 프로기사지, 이상훈이라고. 근데 둘째인가 셋째인가 형 중에 하나가 서울대 공대를 나왔다. 아빠 인터뷰, 그 부모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 저 전라남도 무슨 섬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는 머리가 제일 나빠서 서울대 공대 갔대.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근데 그 인공지능한테 안 되잖아요. 이거 옛날에 상상도 못했다니까. 제가 한참 바둑 중독대가 뚫 때 있잖아. 바둑 프로그램, 사람이 만든 바둑 프로그램 중에 가장 뛰어난 애가 8급이었어. 내한테 5점 깔아야 됐어. 근데 이게 발전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다니까. 과학기술이 이렇게 진보했어요. 왜? 앞선 세대의 과학기술의 앞선 세대의 업적을 그대로 유전받고 그 토대 위에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래서 그래. 근데 이상하게 이 인문과학, 사회과학 쪽에서는 우리 인생의 영역에서는 사람의 행복은요 유전이 안 된다니까. 내가 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되죠. 이주시대 고부간 갈등 때문에 폐가 망신한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또 이번 추석에 가서 또 고부간에 갈등하고 이랬겠지. 이상하죠. 내 기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이걸 모르는 거라. 속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행복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야 한다. 알사탕을 내가 경험하려면 내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아이가 이런 노름을 취할 땐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런 노름을 취할 땐 저렇게 내가 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존감을 살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행복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야 돼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거든. 행복이 뭐라고 다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정의하면 애 죽거나 마거나 공부를 잘 시켜야지. 맞죠? 우리는 행복하게 해서 사는 거거든. 인생은 무슨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축약하면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 내가 잘못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내 집 마련하고 나면 이제 목표 상실, 우울증 오는 거지. 실제 저는 이런 엄마를 많이 봤거든. 아이를 자기가 목표하는 특히 첫째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많은 엄마들이 애가 소원대로 좋은 대학을 갔어. 이상하게 그 후로는 황폐해지는 거야. 목표를 상실하고 둘째는 쳐다보지도 않은데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몇 개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오직 첫째만 쳐다보겠다. 첫째가 명문대학에 합격해서 기숙사 갚았어. 그 다음에 이 목표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뭐 하는 줄 알아? 아줌마들 뜨개질하고 이제 골프 치고 취미생활하는 거라. 바쁘게 살아라는 거라. 바쁘게 살면 이런 거 잊어버리니까. 근데 본질을 회피하는 거죠. 잠시 잊어버려. 취미생활 해봐. 잠시 잊어버리지만 근원적으로 내 공허, 허무 이건 없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행복에서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걸 일상에서 직접 실험하고 검증해야 한다. 내가 아이한테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직접 해봐야 되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생각대로 했을 때 둘을 비교해야 돼. 다이어트 할 때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듯이. 그러고 나면 이제 확신이 생기죠. 확신이 생겨서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모으는 거죠. 이게 할머니 조각보처럼 조상들의 유전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경험들을 모아. 그래서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유전해야 돼요. 행복은 유전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올 수 없는 거라. 어느 날 뭐 어떤 조건이 완성되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지금까지 4주 동안 이렇게 제대로는 일관되게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그림책 한 권 한 권을 통해서. 알아듣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드린 말씀의 보충으로 이 아름다운 그림책 담장을 허물다. 시라서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난 그림도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뭐라 카노 이거? 아니 그림풍을 뭐라 캐요 이거? 정통 수채화도 정통 뭐 하여튼 그래. 뭐라 카노 이거 심플하고 담백하게. 아씨 말을 못하겠네. 내 어휘가 딸려요 지금. 담장을 허물다. 공광규라는 시인은 저하고 동갑이에요. 이 아주 서정적인 시를 잘 쓰대. 나도 깜짝 놀랐어 이분의 시를. 책 표지를 넘기면 이 말이 들어있어. 나를 허물어 더 큰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좀 불교적 표현인데 이런 게 그죠? 나를 허물어 더 큰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그림책이 이건 아이를 위한 그림책이 아니에요. 이거 사서 애한테 읽어주지 마.
지가 읽어봐요, 지가. 그리고 자기가 소화하면 이 아이한테도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지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림을 감상하세요. 고향에 돌아와 오래된 담장을 허물었다. 기울어진 담을 무너뜨리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떼어냈다. 담장 없는 집이 되었다. 눈이 시원해졌다. 우선 텃밭 수백 평이 정원으로 들어오고 텃밭 아래 사는 100살 된 느티나무가 아래 둥치째 들어왔다. 그늘 수십 평과 까치집 세 채도 가지고 들어왔다. 까치집 보여요? 네. 이런 그림을 뭐라고 부르지? 유화예요, 수채화예요? 미술 전공한 사람 없어? 몰라? 수채화? 수채화 아니야. 유화도 아니고 수채화도 아니고? 그럼 뭘로 그린 거지? 크레파스로 그린 거야? 판화? 그래, 판화 같기도 하다 그래. 맞네. 밑에 나온 사람도 있던데. 나뭇가지에 매달린 벌레와 새소리가 들어오고 나뭇잎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수렁수렁 소리가 들려왔다. 하루 낮에는 노루가 나무 밑에 노루 보여요. 이틀 저녁엔 연이어 멧돼지가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겨울에는 토끼가 먹이를 구하러 내려와 방콩 같은 똥을 싸고 갈 것이다. 풍년초꽃이 하얗게 덮인 언덕의 과수원과 연못도 들어왔는데 연꽃과 구름과 해와 별들이 담긴 연못이 나의 정원이라는 생각에 뿌듯하였다. 미루나무 수직구리가 줄지어져 서 있는 금강으로 흘러가는 냇물과 냇물이 양쪽으로 거느린 논밭과 들판을 가로지르는 무량사로 가는 국도와 국도를 기어다니는 하루 수백 대의 자동차가 정원으로 들어왔다. 사방 푸른 빛이 흘러내리는 월산과 청태산까지 나의 정원이 되었다. 마루에 올라서면 보령 땅에서 솟아오른 오서산 봉우리가 가물가물 보이는데 나의 정원으로 내놓으라고 나중에 보령 군수와 다투어 볼 참이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늘에 울타리를 쳐서 보령 쪽으로 흘러가는 구름과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를 멈추게 할 것이다. 기울어 가는 시골 흙집 담장을 허물고 나서 나는 큰 마당을 정원으로 갖게 되었다. 끝이에요. 나를 허물어 더 큰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
이걸 이제 텍스트만 읽어봅시다. 컨텍스트 말고 텍스트만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전원생활이 참 좋다. 뭐 귀농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너무 자연은 아름답다. 뭐 풍요롭네. 이런 이건 이제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래가지고 가창에 전원주택 짓고 팔공산 밑에 뭐 이사가고 이러죠. 지금 애들 키우니까 이 아파트 살지? 좀 나이 들어봐. 다 나가고 싶다니까. 제 선배들 중에 그래서 그 뭐야 외곽에 전원주택 짓고 이런 사람도 많거든. 막상 가서 살아보면 못 살아. 해봤어요? 뭐 마당에 잔디도 심고 막 하죠. 근데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른대. 그리고 막 여름 되면 막 모기, 벌레 막 이런 거 있죠. 미친다 카드야. 우리가 보기에는 막 멋있잖아. 텔레비에서도 가끔 연예인들 왜 경기도 외곽에 막 그죠? 전원주택 짓고 막 멋지게 설계가 사는 사람도 보고 하죠. 근데 막상 가보면 손이 너무 많이 가고요. 그래서 못 살아. 견디기 어렵다니까. 물론 뭐 성실한 사람들은 맨날 풀 뽑으면서 살겠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못 살고 다시 들어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표면만 보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전원 생활이 참 풍요롭고 고즈넉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막상 가서 살아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텍스트만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컨텍스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쪽 바로 읽자 말자. 그렇지. 우리 안에 다 자기만의 담장이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경험한 것, 배운 것, 그죠? 이런 것들로 자기 담장을 다 치고 있죠. 그래서 남들이 내 담장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엄마들끼리 뭐 동네 아파트에도 굉장히 친한 것 같다가 맨날 몰려다니지? 보면 다 자기 담장의 범위 안에 있죠. 그래가지고 적당한 선까지는 함께 하지만 속마음 안 터놓쳐요. 학원 선택하고 같이 갈 때는 따라다녀. 같이 뭐 언니 가고 막. 근데 어떤 결정적 순간에 가면, 예? 자기 표현을 못하죠. 이런 경우도 있고. 더 친해지면 이제 밤중에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뭐 조금씩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이사가 보면 심하니라. 굉장히 절친이었어. 뭐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이사가면 끝이고 이렇다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담장을 다 치고, 담장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누가 나를 침범할까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마다 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에다가 뭐 이래가지고 자기만의 그걸 가지고 있어요. 담을 치고 있죠. 우리가 다 인생이다 보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누가 해칠 것 같고 세상은 험하고 막 이러니까. 엄마들 보면 있잖아. 아무도 안 오는데 아파트 현관문에 막 그 걸쇠까지 해가 뭐 철거덕 하면서 막 다 그러죠. 문 단속하지. 아파트 자동으로 문 철거덕 잡기잖아. 근데 거기서 또 안에서 걸잖아. 그래 누가 와서 전용 누르면 문 밀면 철거덕 하면서 이렇게 걸리대. 그 얼굴만 빼꼼 내밀고 조금만 요래가 누군지 확인하고 막 그것도 불안해가 막 뭐지 안에서 거실에서 이거 보는 거 있잖아. 누군공 싶어가지고 막. 이게 옹색해지는 거죠. 내가 살다 보면 이상 나만의 그 기존 관념 이런 게 있어. 나만의 기준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이상하게 옹색해져서 사람들을 넉넉하게 대하지 못하게 돼요.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기준이 있잖아. 그러면 이상하게 내 기준을 벗어난 사람한테는 내가 마음이 안 열리는 거라. 참 이상하게 살다 보면요 내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담장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내 삶이 옹색해져요. 물론 그게 그냥 생긴 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생긴 거죠. 누가 나를 해칠 것 같고 막 나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항상 부족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근데 이 담장이 왜 생기는가 하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다 보니까 약해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를 무장하는 거야. 강하게 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즘 말로 하면 공부도 하고 뭐 출세도 하고 능력을 가지고 이런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이 좀 행복할 거야.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 로마 신화 때부터 그 시대 때부터. 그래서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읽어보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
그래서 저는 로마 신화 같은 거 항상 보면요. 위대한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니까. 예를 들면, 그, 로마의, 로마를 천하 통일한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런 사람하고 신의 아들을 했다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공복수로 자는 뭐라 해요? 요즘 말로 공신이라 하지. 신의 아들이란 뜻이죠. 공부의 신의 아들이란 말이잖아. 뭐 지름신도 있고 뭐. 마음 먹은 대로 바로 결제하는 이 신의 아들이지. 신의 딸인가? 그 옛날부터 사람이 인생이 연약하잖아요. 차에 받치면 죽고, 뭐 안 걸리면 죽고, 뭐 너무 연약하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능력을 점점 쌓기 시작하죠. 이 능력을 쌓는 것이 담장을 쌓는 거라 사실. 능력도 쌓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지식이라도 쌓아야 되죠. 지식이라도 없는 사람은 뭐 도덕 이런 걸로 무장하는 사람도 있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걸로 무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실로 무장하고 뭐 하여튼 우리마다 사람마다 다 그 고유의 뭐가 있어. 자기 담을 쌓고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이게 소통, 요즘 말로 소통이 안 되는 거라. 심지어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내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죠. 이놈의 기준이 사람 잡는다니까. 이건 이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생기죠. 그럼 이래 안 하면 용서가 안 되잖아. 참 이상하지. 사랑하는 아이인데도 양치를 꼭 해야 된다 이게 있어. 그럼 양치 안 하면 막 뭐 쥐잡듯이 잡는다. 사실은 학습지 밀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양치를 가지고 이제 터지는 거지만 네가 공부를 못하면 인간이라도 돼야지 뭐 이해하죠? 인간 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자꾸 강화시켜요. 이건 이제 그 유태인들의 세계관 안에서, 유태인들의 세계관이 어디 성경의 잔로가 있죠. 그죠? 성경에서 이걸 보고 천사 숭배 사상 이렇게 불러. 천사는 아주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이걸 나중에 뭐 중세 화가들이 막 날개 달리고 막 요정처럼 그려놨는데, 천사란 말은요, 사람과 다른 어떤 존재, 사람처럼 육체의 제한도 없고, 수명의 제한도 없고, 능력의 제한도 없고, 이런 영적 존재를 천사라고 상징해 놓은 거죠. 상징적이죠, 상징적. 그래서 천사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능력을 키워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죠?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들하고 음악의 신 뮤즈 뭐 이런 식으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 대지의 신 가이아 뭐 이런 거 다 있죠. 전부 그 분야에서 능력과 업적을 이루면 그죠? 신과 같이 취급하는 거라.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연약하니까. 인생 진짜 연약하죠. 별거 아니거든. 우리가 뭐 나는 낸데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있잖아요. 사실 우린 다 연약하거든. 어린 양 같고 이런데 어린 양 같으면 남들이 무시하고 나를 해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 우리가 늑대인 척 하는 거지. 강한 척, 점점 이걸로 무장해요. 너무 오래 하면 진짜 강해져. 어떤 아줌마들 표정 보면 알아.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줌마들 보면요. 그 노점 자리를 지키면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걸 보존해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수십 년 살아봐. 그 전투적인 얼굴이 그대로 이마에 나타나죠. 이상하다니까.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 표정이 굳어 있어. 가끔씩 내 강의 들어오는 엄마들 보면 표정 보면 딱 보여. 험한 인생을 사셨군요. 하면서. 니는 참 포실하게 살았겠다. 하면서. 우리가 속은 거죠. 담을 자꾸 쌓는 거라.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담도 쌓지 않은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 자체로 부족함이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만약에 사람이 부족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들었겠지. 성경대로 한다 하더라도 뭔가 수선하거나 아니면 뭐 피부를 좀 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맹수들처럼 털을 좀 나게 한다거나. 우리 왜 겨울에 춥잖아. 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맞죠? 여름엔 덥잖아. 우리나라 누가 좋은 나라래? 뭐 사계절이 있고 계산해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짜증나는데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사계절이 있어서 뭐 실증이 나지 않고. 저 진짜로 저 미국 가봐. 플로리다 뭐 이런데 난 직접 가봤거든. 그런데 가보면요 옷도 필요 없어. 옷값도 안 들어. 맨날 반팔 티 입고 나시 입고 돌아다니면 돼. 우리 겨울 되면 옷값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젊은 옆에 눈이 떠 있어, 본 거 있어가지고 밍크 코트 뭐 이런 거 한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을 만들고 그죠? 이렇게 나만의 세계에 갇히는 이유가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 생각을 하는 거라. 그 부족한 걸 뭘로 자꾸 가리는 거죠. 내 기준으로 가리고 뭐 능력으로 가리고 외모로 가리고, 심지어는 외모도 안 되면 뭘로 가려야 되지? 외모 아니면 뭐 다른 기준이 또 있다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진보적이다 이걸로 가렸잖아 나를. 학교 못 다녔죠, 성질 더럽죠, 뭐 집안 뭐 가난하죠, 뭐 아무것도 없잖아. 나를 무장하고 가린 것이 내가 마르크스주의자다, 이게 내 자랑이었어요. 우린 누구나 다 자기만의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 없으면 뭐라도 만들어야 살아, 안 그러면 못 산다니까. 나는 성실하다 이걸로 가릴 수도 있고. 근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 보면 판단이 된다니까.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라. 이놈의 담장이 사람 환장하게 하는 거지. 이걸 정수기로 말하면 필터라고 할 수도 있어. 우리가 다 살면서 나만의 필터를 장착하는 거라. 멤브레인 정수기처럼 최선의 필터를 장착해서 사람들을 다 이 필터링 하죠. 필터링.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다 필터링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필터링 해. 그건 지 마음에 드는 것만 적는다. 내가 딱 보면 지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냥 더 흘려보내고, 뭐 어떤 말 적는 거 보면 다 지 마음에 드는 말이야. 이 필터링 한다는 뜻이죠. 슬픈 일이지. 진짜 가난한 사람 필터링 안 해요. 모든 말이 내게 막 흡수된다니까. 너무 목마른 사람 있잖아. 정수기고 찌라리고. 옛날에 우린 정수기 없이 잘 살았거든. 저는 어릴 때 그 비산동 달동네 살면서 그 이거 펌프 이거 있잖아, 이거 마중물 부어가지고 펌프질 하는 게 마을 꼭대기에 있었어. 비산 일동 가면 그 꼭대기에 그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양동이 들고 전부 물 들어가는 아침마다. 내 어린 초등학교 뭐 그때 1학년인가 2학년, 내가 가끔씩 우리 형 대신에 내가 물 들어가고 이랬다니까. 그러면 지게에, 지게 알아? 양쪽 지게에 물동이 이래가 물 찰랑찰랑 해가 들고 오거든. 초등이 들고 오면 어떻게 해서 뭐 기어둥기어둥 하다 얘가 반 이상 쏟아져. 그런 물도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뭐 시대가 좋아져가 뭐 우리 이거 뭐 난 평생 정수기물 처음 먹잖아. 연구소 생기면서 엄마들이 까다로워가지고 정수기 들러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도 웅진 코에 있었다가 최근에 또 어떤 아줌마가 이거 영업하러 와가지고 이거 뭐지? 이걸 바꿨잖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난 그 물맛이 그 물맛인데 어떤 애들은 또 전에 물맛이 더 좋은데요 이 지랄한다. 초딩들이 그 물맛을 왜 하나 몰라? 알아? 그러니까 담을 쌓으면 옹색해진다. 근데 우리가 뭐 우리가 잘못해서 담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생적으로 인생이 연약해서 그렇죠. 자, 연약하다는 면에 주목하면 우리는 부족하다는 면에 주목하면 이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자꾸 딴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다니까. 돈 많이 벌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왜 공부 못해도 돈 많이 번 사람들 있잖아. 사업 잘해가지고 사업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래서 돈 벌면 이상하게 자기 공부 못한 것이 부족한 게 생각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영남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데 등록하는 거야. 사실 어디 득보잡 고등학교 나왔거나 뭐 이래? 사업에서 성공하니까 이제 세탁하는 거지.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거는 이제 그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학벌 세탁한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또 권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구의원선거 이런 데 나와. 구의원선거 나올 때 학력 이런 거 내야 되잖아? 근데 어디 내? 영남대학교 수료, 뭐 졸업, 그냥 출신 학교 영남대학교 이래 된다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학벌이 부족하고, 그죠? 그걸 그래서 또 캄프라치 하고, 또, 그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 열심히 가 대학 교수 되잖아. 그러면 지식으로 무장하고, 이런 식으로 교양으로 뭐 도덕으로 뭐 이런 걸로 다 자기 담을 쌓고 이러죠. 그래서 자기 그 범위가 옹색해지잖아요. 근데 담을 허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죠. 자기 눈 안으로, 시야 안으로 들어오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저도 한때는 너무 기준이 많아가지고 이놈의 기준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잖아. 저는 옛날에 철없을 때, 아니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이 왜 그래 밉겠노? 한심하고. 특히 대구 경북 사는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너무 분해가지고 조선일보의 논조가 수구 꼴통이니까 내가 너무 분해가지고 있잖아. 내가 28살 때 한겨레신문이 창간됐어요.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요? 동대구역에 내가 새벽 4시 반에 가서 기차로 한겨레신문이 대구에 대구 경북에 배포될 한겨레신문이 동대구역에 도착해. 그럼 4시 반에 가서 내가 기다렸다가 신문 끄러미를 통째로 내가 가져와서 경북대학교 도서관 앞에 그걸 제일 먼저 갖다 놔. 풀어가지고 요 돈 넣는 박스 하나하고, 그러면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1,000원도 넣고 가져가고 100원도 넣고 가져가고 막 이런다니까. 내가 한겨레신문이라도 대구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던데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한겨레신문 지국장도 했잖아. 그리고 어떤지 알아요? 운동권 4학년들, 감옥 못 간 4학년들 불러가지고 오토바이 하나씩 주고 배달시켰잖아. 내가 그때 경대에서 제일 선배였으니까. 아, 심지어는, 그래가지고요, 우리 사회대 학생회장 하던 신문방송과 4학년짜리는 오토바이 타고 외관까지 배달하러 갔다니까. 한겨레신문 대구에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죠? 많이 보는 신문은 동네마다 지국이 있어. 옛날에 조선일보.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종이신문 다 망하고 있지만. 저 그래, 한겨레신문, 그죠? 북대구 지국을 한다고 한겨레신문 신청해가지고요. 신문값도 안 받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도권이나 광주 전남에는 한겨레신문 억수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신문 보면 돈을 내야 돼. 10,000원씩, 15,000원씩 내잖아. 우리는 한겨레신문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본사 쪽에 신문값을 안 내. 어차피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그게 너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자랑스럽고. 한겨레신문 창간주주 시민들의 돈 몇 푼을 모아가지고 한겨레신문을 직접 만들었잖아. 시민들이 알아? 이런 거? 모르는구나. 그니까 제가 그때는 진짜 옹색했죠. 조선을 보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밉고, 진짜 돌대가리 같고, 옹색한 거죠. 폭이 좁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폭이 좁아져.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고, 특히 아이들에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떤 기준을 가지게 돼요. 엄마들의 알량한 경험, 지도 공부 못했으면서. 애는 막 자기 할 일을 척척척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 자기 할 일을 매일 꾸준히 하는 거? 학습지 안 해봐. 학습지를 밀리지 않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매일 꾸준히 일정한 양, 엄마 생각에 이거 한 20분만 집중하면 다 해낼 수 있는데 왜 저걸 못하고 맨날 이 꼬라지고 이래 생각하죠? 엄마들이 매일 어떤 일을 20분씩 꾸준히 할 수 있는 줄 알아? 하기 싫은 일을 못한다니까. 제가 보니까 엄마들이 왜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든 줄 알아요? 엄마들의 삶이 고르지 않아. 안정적이지 않아. 늘 시댁에 영향받고 이런저런 외부 조건에 영향을 자꾸 받죠. 주식값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뭐. 그러니까 엄마들이 컨디션 좋을 때는 막 억시억시 하면서 애하고 학습지 체크도 하고 막 학원 보내면 돌아오면 체크하고 알림장도 체크하고 하죠. 컨디션 나쁠 때는 어때? 그냥 팽개쳐 놓죠. 대충 막.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밀려있어. 이런 식이 된다. 학습지는 꼭 매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서 살아남을 애 잘 없어. 제가 해봐서 알아. 그 쉬운, 매일 뭘 꾸준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우리 연구소에 와서 내가 아이들하고 수학 공부를 시키잖아. 내가 매일 오게 하거든. 그래서 50분씩 시킨다니까. 초딩도 50분, 중딩도 50분, 다 50분씩 시키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처음에는 보니까 매일 꾸준히 오는 걸 하는 놈이 없어. 왜? 엄마들이 바쁘니까. 처음에는 아쉬워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 좀 제발 좀 선생님한테 수학 공부 좀 하게 주세요 하고 징징거려 놓고는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알아? 우리 애 이런 사정이 있어서 하루만 빠지면 안 돼요? 하고 뭐. 어떤 옆에는 일주일에 세 번만 오면 안 돼요? 하고 뭐. 어떤 엄마는 일주일에 두 번만 온다 하는 엄마도 있던데 하고 협상하자고.
안 된다 하면 또 계속 뭐 카톡 해가지고 막 그 매일 오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근데 이제 습관에서 매일 오는 거죠. 제가 하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매일 공부하게 하는 거라. 내가 무슨 뭐 용 빼는 노하우를 가르친 줄 알아요? 그냥 매일 앉아서 지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거라. 이거 아무도 못하는 일이야 사실은. 여러분들 어디 학원 보내고 해봐. 학원 선생 가만히 있고 애가 스스로 자기 공부를 50분 동안 하게 하는 학원이 있는가? 못해. 엄마들이 눈 두 눈을 뭐 뭐같이 뜨고 쳐다보고 있죠. 학원을 감시하고 있죠. 학원 선생은 제대로 명문대를 나왔는가부터 시작해서 막 오만 거 다 감시하고. 그러니까 학원 선생들이 자유롭지 않잖아. 엄마들한테 제안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 스스로 공부할 기회를 안 줘. 그리고 또 숙제 왕창 내주고. 이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려면 엄마들의 삶이 안정돼야 되는데. 내 삶이 안정되려면요, 내가 이런저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만나는 사람들 많죠? 관계하는 가족들, 친족들 있죠? 동네 아줌마들, 언니들, 동생들 있죠? 뭐 또 종교 가진 사람 종교 있죠? 근데 내 기준이 있어 봐요. 가는 데마다 부딪힌다니까. 나는 세상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나 했어.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시끄럽다. 내게 기준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젊을 때는요, 정말 개차반이었다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나는 가는 데마다 싸웠어. 매일신문사 점거농성하고요, 검찰청 점거하고, 뭐, 미 문화원이 화염병 던지고, 내 캔나 동사무소 찾아가서, 동사무소 뒤집었던, 그건 그래도 뭐, 동사무소 행정에 대해서 항의한 거니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내가 젊을 때, 아니, 내가 축구하고 오는데, 축구에서 온 그 뭐야 땀을 다 흘리고 막 파김치가 돼서 오는데 3일 호텔 레거리 지금 무슨 병원이지 거기? 3일 호텔 자리에 무슨 병원 들었었잖아. 3일 병원이에요. 3일 병원에서 내가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그 뭐야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신호 그 인도 앞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어떤 젊은 남자가 내 뒤에 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 신호가 깜빡이는데? 이걸 추월해가지고 가는 거라. 갑자기 내가 열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뚜껑이 열렸잖아. 아, 저 새끼 누구는 갈 줄 몰라서 안 가나? 지금 신호가 파란불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뒤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추월해가지고 나를 지나간다? 내 그 기준이지, 기준. 운전상식. 거기에 부합하지 않았어. 그리고 갑자기 내 꼭지 돌아가지고요. 집에 갈 집에 안 가고 그 차를 추적했잖아. 내가 미친놈이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 옹색했다니까. 추적해가지고요. 진짜로 그 차 앞에 내가 차로 가로막았다니까. 가로막고 차에서 내렸어. 벌금 추딩 입고 축구화 신고 있잖아. 열받았으니까 얼굴 벌글 거 아니에요. 무슨 악마처럼 해가지고. 내가 차로 가로막으니까 그 차 못 가잖아. 근데 가니까 이제 이 운전석 그 창문을 내리네. 거기다 내리고 네가 지금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근데 내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파란불이 있고 내가 기다리는데 우회전 하다고 기다리는데 지도 뒤에 공문이 서서 기다려야 되지. 이게 싸가지 없이 가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 근데 그때는 그랬다니까. 내 그 운전 상식 이게 저촉된 거라. 얼마 전에 인천에서 어떤 이상한 미친 옆에 하나가 아파트 주차했다가 딱지 띄니까 열받아가지고 아파트 입구를 막는 바람에 그게 막 맨날 뉴스에 나오고 한 거 있지.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열받는 거라. 내가 주차를 잘못해서 그렇잖아. 아 그래가지고 그 가가지고 차 세우니까요 젊은 남자가 창문을 내리네. 뒷자리에 보니까 제 와이프하고 애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어. 근데 그 뒷자리에 앉은 또는 애들 보는 순간 내가 뭐 하는 짓이고 싶더라고. 근데 이미 한번 시작됐잖아.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너무 쪽팔리고 부끄럽고 있잖아요. 이렇게 홍색했다니까? 내가 가진 아무것도 아닌 기준이 하나 있잖아? 여러분들 애 키워봐. 아무것도 아닌 기준에 애가 저촉되잖아. 그럼 내가 갑자기 뚜껑이 열리잖아. 애가 무슨 큰 죽을 죄를 지어서 우리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알량한 기준 때문에 그래. 이 기준을 이 시인은 담으로 표현한 거죠. 내가 이 담장에 쌓여 있어. 그러니까 옹색하지. 내 담장에 쌓인 내 땅 캐봐야 마당 캐봐야 얼마 안 되잖아. 너무 공간이 좁고 협소하고 바깥은 보이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다니까.
저는 그렇게 답답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이놈의 기준이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잘못도 아니라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뭔가로 자꾸 나를 세워야 돼. 나를 강화시키고 무장하고. 그래서 천사는 못 되더라도 천사 비스무리하게 가야 돼.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담장이 다 그저 둘러싸여서 모든 인류가 속아 다 집집마다 담장을 건설했다니까. 한때 그랬죠. 너무 답답하니까 요즘 학교 같은데 담장 허물기 운동 벌이고 막 이러잖아. 담장 관공서나 학교부터 지금 담장 허물고 이러니까 시야도 좋고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이 표면적으로 학교 담장이나 관공서 담장은 허물 일이 아니고 나를 보존하려고 둘러싸고 있던 담장, 이런 걸 자꾸 싼다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 우리 안에 어떤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들어왔어. 뭔지 알아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이데올로기. 사람은 이대로는 안 된다. 행복할 수 없다. 사람은 부족해서 뭔가로 그죠? 쌓고 그죠? 꾸미고 무장하고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의식이 들어왔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벌거벗었지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언제부터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줄 알아요? 이 담장이 생기고부터.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된 거야. 천사를 보니까, 능력 있는 존재를 보니까 우리가 부족하죠. 여러분들 홈쇼핑 말고 뭐 갖고 피트니스 모델 뭐 황아영? 신아영? 이런 애들 알아? 요가라도 하려고 뭐 모델들 보다 보면 갑자기 내가 부족해지죠. 내 몸매가. 이런 경험 없어? 이제 마흔 슬슬 넘어가고 이러면 갑자기 뱃살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래가는 안 되겠다 싶어 큰 마음을 먹고 내가 좀 관리를 해야지 하면서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가지고 요가나 다이어트 하려고 보면 거기 나오는 천사 같은 몸매 있죠. 그거 보면 갑자기 내가 열등해지잖아. 나는 이거 사람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생겨. 뭔가 부족하다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뭐라고요?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업적을 쌓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 그죠? 뭐 능력으로 세계를 뭐 어떻게 하기에는 내가 부족할 수 있어. 몸매로 내가 무슨 홈쇼핑 모델로 나가기에는 내가 부족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행복하게 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니까. 근데 속아가지고 자꾸 엉뚱한 것으로 무장하는 거라. 이걸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잖아. 근데 어느 날 내가 뭐가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었대. 내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고요. 부끄러움을 가리고 내가 얼마나 내 부끄러움을 가린 이야기 하나 할까요? 내가 군대를 갔어. 저는 검정고시라고 공장에 다니고 검정고시를 하느라고 두 해 늦게 학교 갔, 대학을. 원래 7, 9학번이라 해야 되는데 8, 1학번이래. 8, 1학번.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군대를 가야 돼. 군대를 갔다 1학년 때. 나는 근데 내가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수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지. 사실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재수 자체가, 남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내가 재수를 하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부끄럽다니까. 근데 난 어떻게 해요? 두 해는 늦게 갔잖아. 심지어는 두 해 후배들이 반말 찍찍하고 이러기도 한다니까 대학가는. 그럼 몹시 기분 나쁘지. 그래서 내 동아리를 못 들어가잖아. 동아리 들어가면 같은 학년과 말 놓고 지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내보다 두 살 어린 놈이 같은 학년이라고 말 놔. 정말 불쾌하다니까. 그 군대를 갔어. 군대 가서 논산훈련소를 이제 그 수료하고 이제 자대로 배치돼 갔어요. 제가 원주에,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했는데 공병대야. 이 자대에 가니까 이제 신입생들, 신병들이라고 하죠. 대기병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단 부서로 보내기 전에 이제 일주일 동안 대기를 하면서 그것을 신원조회를 해. 저걸 써. 자기 속에서 비슷한 거죠. 뭐 주소는 어디고 뭐 학교는 어디냐고 이런 거 죽순난이 있다니까. 그 자대에서 제가 제 이력서를 쓰면서, 신상명시에서 쓰면서 갑자기 내가 대학교 1학년 다니다 군대 온 게 부끄러운 거라. 그걸 어떻게 한 줄요? 내가 2학년까지 다니다 왔어요. 이렇게 썼다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내 이력을 보더니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게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가지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해서 경대 법대를 다니다 학생이 군대 왔어.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나를 아주 좋게 보더라고. 그래, 야는 일선부대 보내지 말고 행정복무로 뽑자 이래 된 거라. 행정병 되게 편하거든. 볼펜 굴리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봐줬어. 그러니까 잘 봐준 데 대한 보답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대학을 2학년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썼다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죠. 1학년 다니는 거는 2학년 다니는 거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때 내가 그게 부끄러웠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 없는지 몰라.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학년을 속였잖아.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은 아담과 이브처럼.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우선 가린 것 같지? 내 하체가 가려졌으니까 좀 덜 부끄럽잖아? 근데 해가 뜨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해가 뜨면 나무 잎이 말라 비틀어져. 알아듣나? 나무가 쪼그러든다니까? 이파리가? 그래, 가리고 있던 것이 어떻게 돼? 다 드러나는 거지. 내가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드러나. 군대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는 교련이라는 제도가 있었어. 대학생들이 그 군사훈련을 받아야 돼. 교련 과목이 있었거든, 대학 때. 여러분들 때는 없죠? 교련을 있었어? 교련을 이수하면 어떤 줄 알아요? 1년을, 대학 1년을 교련을 이수하면 군대 1년, 한 달 보름이 그 복무기간이 짧아져. 2학년까지 다니고 오잖아. 그러면 교련을 완전히 이수해서 가면 3개월 단축이라, 복무기간이. 내가 근무할 때는 처음에 우리 선배들이 36개월을, 3년을 근무하다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어. 제가 있을 때는 31개월 반인가 이렇게 근무를 할 텐데, 내가 1학년, 2학년 다니다 왔다고 했잖아. 가면 1학년은 교련을 했잖아. 교련을 이수했으니까 내 복무기간에 한 달 보름이 단축돼야 돼. 군대에서 나를 단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이걸 확인하겠지, 당연히. 결혼 이수 확인서가 국방부로 가야 돼. 근데 아무래도 경북대학교에서 국방부로 결혼 이수 확인서가 안 오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내 찾아왔어. 지휘관이. 네, 이게 결혼 이수 확인서가 안 오니까 네 휴가 나가거든? 학교 가서 확인해봐라, 하면서. 휴가 가서 확인 어떻게 해요? 결혼 안 받았는데. 1학년 다니다 왔네. 어떻게 또 거짓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데모하다가 교련 수업을 거부해가지고 학점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거짓말 해야 되니까. 거짓말 한번 우리 애들 있죠? 엄마를 한번 속였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을 말하면 안 혼낸다 캐도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 그 거짓말이거든. 진실 말하면 또 개맞듯이 맞고 혼나거든. 그 애들 한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땜빵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해야 돼. 제가 꼭 그랬어요. 아니,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처음에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말라 비틀어져 가듯이 금방 들통나는 거야. 결혼을 했으면 남들보다 일찍 제대해야 되는데 나는 남들하고 똑같이 제대했거든.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요? 그 군대 있는 동안 그 한 줄 잘못 쓰는 바람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뭐가 우리를 속이는 거라. 아무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대학교 1학년 다니는 거는 2학년 다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나이 때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 재수하거나 뭐 이런 일. 이상하죠? 자, 우리 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애 공부 좀 못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다 못해. 잘하는 애 별로 없어. 그리고 지금 좀 잘하는 년도 좀 있으면? 좀 있으면 다 드러나. 근데 이상하게 막 이게 부끄러워가 동네 팬들 만나가지고 애 성적 이야기할 때 되면 막 쭈비쭈비하고 이럴 때 있죠. 꼭 동네마다 뭐 있다 했지? 반바퀴 먼저 달리는 팬들 있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자꾸 뭐를 덧붙이는 거라.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는다. 내가 속아서 그런 거야. 원래는 벌거벗어도 괜찮아.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늘 벌거벗고 있죠. 저를 가리거나 하지 않고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을 벌거벗고 있잖아요. 알람도 모르게 내가 벌거벗고 있는 거. 근데 옛날에는 이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니까. 쪽팔리잖아. 내 부끄러운 이야기 하려고 하면 지난주에 내 당구장에서 뒤지동 맞은 이야기 했죠. 이거 쪽팔려서 옛날에 못하던 이야기라. 내가 지금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니까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거. 마누라한테 버림받는 거 있죠.
어디 갔어? 쪽팔린 이야기잖아. 그래도 명색이 선생님인데. 그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된 거라. 제가 회복되죠, 회복. 뭘 꾸미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자꾸 꾸며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안 꾸며도 되더라고. 내게 어떤 생명만 있으면, 그놈의 알사탕만 있으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마음만 있으면 이걸로 내가 누구하고도 담대하게 살 수 있어. 내가 뭐 사회적 지위나 뭐 이런 게 아니라도.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꾸미지 않고, 그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제 인생을 전시하는 거예요. 아이한테도 그렇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뭐 형편없이 살았네 하면서 막, 우리 남편은 니보다 낫네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말들, 야, 선생님 너무 부러워요 하면서. 자기로부터 해방됐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저기 하루는 유튜브로 제 강의를 듣던 아줌마가 그게 왔어. 카톡이 왔어. 메일인가? 카톡이 와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저 경남 양산시청에 양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래. 동사무소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선생님 강의를 듣다 선생님이 너무 부러워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자기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대. 내가 뭐 되고 싶노 하니까 자기로부터 해방된 그것. 나도 선생님처럼 자기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대. 나는 너무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심하고 이래가지고 누구 앞에서 나를 이야기를 못한대. 그래서 다 가리고 살면 옹색하다니까. 그놈의 얄팍한 담,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더 두터운 담. 그 키다리 아저씨 이야기 알죠?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담을 쌓아놓고 동네 꼬마들도 안 오고 막 그렇게 우울하게 살던 그 키다리 아저씨 우화 알죠? 꼭 그런 것처럼. 담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오는구나. 내 삶이 옹색해지고. 우리 아이들은 엄마라는 담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엄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참 이상한, 이거 역설이죠, 역설. 우리가 전에 알기는 그렇지 않았죠. 엄마가 아이 앞에서 똑똑하고 모범적이고 엄마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이상한 걸 배웠다? 엄마가 아이 앞에서 본이 되려고 막 한석봉 어머니가 뭐 떡 자르듯이 막 불 끄르고 똑 자르려고 연습하다 보면 손가락 얼마나 많이 비겠어요. 자기는 썩어 문드러지면서 아한테 몸을 보여야 되니까 이거 참 그게 아니라니까. 뭐 크게 잘못됐어. 내가 지난주에 말했죠. 아이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전시하는 것이 내 마음이 전해지는 길이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와야 되지. 먼저 내게 생명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와야 되는가 하면요,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 마음이 엄마들한테 와야 돼요. 전에는 천사를,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유태인들의 세계관인데 뭘 자꾸 쌓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된 거라, 신의 아들이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바울이 이걸 봤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사도가.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누가 천사들어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천사, 우리는 다 천사같이 뭐 능력 있고 이래야 막 신의 아들, 신적인 존재, 뭐 잘 풀리고 행복하고 이럴 거라고 알았잖아. 그런 적이 없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을 보고? 연약해서 어떤 환경에 몰리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사람이 사실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이름 없이 예수가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보고 내 아들이래. 이상한 일이죠. 어떤 사람들, 정통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데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하고 짜고 일부러 고수 덮쳤대. 뛰어내릴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대. 진짜 답답하다. 아니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다고 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해가지고 예수가 나타나기 벌써 100년 전에 로마가 통일됐어. 강력한 로마 제국이 건설됐죠. 물론 좀 있다가 한 100년, 200년 있다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긴 하지만 갈라져도요 이 동로마 제국은 천년을 간다니까. 그렇게 강력한 제국이 그 보잘것없는 식민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 총독과 군대를 파견했어. 우리 일제시대 생각, 일제강점기 한번 생각해봐요. 총독과 일본 군대가 왔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그 강제로 지배당하고 살았잖아. 거기서 독립운동하다가 다 사형당하고 뭐 이랬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늘 소요가 일어났어요. 반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거든. 근데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것만 어떻게 됐어? 로마 군대에 다 진압당했어. 예수가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이 사건도, 그죠? 표면적으로 보면 소요의 하나예요. 독립운동의 하나라. 로마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서 있잖아.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같은 역사서에 보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라는 젊은이를 중심으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그지? 진압당했다. 그리고 그 두목 예수는 사형을 당했다. 아직도 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일부 남아있다. 이렇게 쓰여있다니까. 이스라엘 역사서에 예수 사건이 딱 일곱 줄 쓰여. 한 패러그래프. 내가 지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유명한 사람이 있어. 요세푸스라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역사서에 보면 일곱 줄 나와요. 일곱 줄. 그러니까 예수는 사실은 로마 군대 체포당해서 소요죄로 사형당한 거죠. 로마 군대 체포당해서 어떻게 해요? 뛰어낼 수 있어 없어? 못 뛰어내려. 그냥 죽는 거라. 자, 뭐 예수까지 갔거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환경에 몰리잖아요.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못 벗어난다니까. 어떤 상황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저는 애를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키울 줄 알았어. 그죠? 정말 4살 때부터 온 힘을 다해서 키웠잖아요. 아이가 잘 자라도록 온 걸 빼고 소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생지랄하면서 그렇게 키워서 공부 참 잘했지. 그죠? 가족 교회에서 안정돼 있죠. 뭐 아무 흠이 없었잖아. 근데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딱 몰리니까 어찌할 수 없더라니까. 아니 우리의 군대 가서 탈영하겠대. 탈영. 맨날 구타당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저처럼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니까. 이게 인생이라. 내가 탈영하겠다는데 어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듯이, 요즘 하듯이 애를 정말 온 마음으로, 그죠? 감동시키고 막 울면서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계속 막 오만생 쇼를 다 했잖아. 군대는 꼭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는 꼭 가야 되는 거야. 하듯이. 응? 군대 가면 뭐, 응? 근데 있잖아요. 애가 못 견디는 거야. 탈영하겠대. 내일이면 군대에 복귀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저를 불러놓고 지방에서, 아빠 나 도저히 못 가겠어. 하면서. 탈영 안 하려면 아빠가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줘요. 하더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럼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정신병원에 갈 명분이 없어. 정신병원에 보낼 수가 없어. 무슨 증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가 힘든 거 말고는 아무 증세도 없어. 그 병신병원도 못 보내겠고. 그런데 그날 밤에 울면서 애한테 그렇게 말해. 그래 탈영하자 하면서. 아무리 뭐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군대의 엄함을, 엄중함을 이야기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렇다고 애 패죽이나?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애한테 탈영하자 했어. 그리고 내가 밤에 잠 못 자면서 오만 생각을 다 했어. 우리 애 탈영하면 어떻게 하지? 미국으로 밀항을 시킬까?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밀항해서 미국에 있는 그 우리 교회 이모 삼촌들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게 하나? 이거 망상이지, 망상. 내가 밀항할 줄 알아. 아, 탈영해서 감옥 안 가려면 밀항해야 되잖아. 오만 생각, 홍세아 선생 어떻게 밀항했지? 하면서 내가. 홍세아라고 알아요? 유명한 한겨신문 논설 주필하고 뭐 이런 분이 있어. 이분이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그죠? 그 사건, 그 공안 사건 연루돼가 조작된 사건, 난민전 사건이라고 있어. 연루돼가지고 다 감옥 가서 막 사형당하고 이러니까 도망갔잖아. 프랑스로 밀항해가지고.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택시 운전하면서 살았죠. 수십 년이 흘러서 우리나라 민주화되고 귀국했어. 그래서 이분 책 썼잖아.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뭐 이런 유명한 책 썼죠. 홍세 선생 내가 되게 좋아했거든. 사람이 너무 겸손하고 이래가지고. 그럼 강연도 들으러 가고 이랬는데. 그리고 우리 애 탈영 어떻게 시키지 말고. 나는 밤잠을 못 자고 막. 인생이다 보니까 내게 오는 잔을 피할 수 없더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아홉시, 하지만 아홉시가 아버지 원대로 아홉시, 이렇게 말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디포원에 주목한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에 주목해가지고 와 역시 예수님이네 대단하네 이렇게 하고 있어. 앞에 뭐라 했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이라. 이게 마지막 그 안타까운 호소죠. 호소. 이게 예수의 진짜 심정이다. 뒷말은요 제자들이 쓴 거지 사실은 피할 수 없으니까 이게 생각나가지고 내가 기도했잖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지. 근데 다행히 나는 밤잠을 못 이루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새벽 3시쯤 됐는데 우리의 방에서 드르릉 푹 드르릉 푹 코고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알아요? 깊은 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정말 고통스러우면 밤잠도 안 오잖아. 무슨 자살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탈영할 놈이 코 골면서 자고 있다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정말 감사했다니까. 나는 밤잠을 설쳤어요. 거의 뭐 눈을 붙이나 마다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어떡하지 마지막으로 한번 설득해보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설득 그 밤에 그 전날 밤 다 했거든. 안 됐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모든 지혜로 아이를 격려하고 이랬거든. 안 되더라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10시가 됐다. 10시에 일어나야 부대로 돌아가는 거라. 안 그러면 탈영이라, 탈영. 10시에 애 방에서 에휴, 에휴, 이 말이 들리더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애가. 그리고 아빠 들어오라는 소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에휴, 에휴 소리가 들리자마자 애 방으로 뛰어갔잖아. 그래가지고 누워있는 애 있잖아요. 일어나기 싫어가 누워있는 애 다리를 발바닥 발가락부터 주무르면서 있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인생이란 내게 오늘 잔을 받는 것이다. 아빠가 니도 알다시피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면서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는가 하면 니도 알다시피 목사님이 그제 하신 말씀 중에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어찌할 수 없어요. 어떤 환경이 내게 몰려오면요 피하고 싶어도 안 되는 날이 오거든. 아직 젊어서 이런 게 안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내가 이 말로 살았거든요.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죠? 그때 젊을 때 10년을 내가 바깥에 한 번도 외출도 못하고 애 키우면서 살았다니까. 집에 갇혀서. 왜냐하면 내가 밖에만 나가면 사고치고 노름하고 이러니까 중독이니까 주변에서 다 내보고 하되 너는 나가면 사고 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남자인데 직업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교회 형들이 다 말리더라고. 나중에 때가 되면 가질 때가 온다 하면서. 지금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 행복한 삶을 누려라. 형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라. 나는 남자 구실이라도 하려고 무슨 논술 학원이라도 한번 해보고 내 바둑 학원 하려고 생각했거든. 내 바둑 되게 잘 두거든요. 바둑 학원 하려고 바둑과 논술을 결합한 학원 하면 대박 나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 때 엄마 반가워. 엄마들 반가워. 바둑 교실 많이 하지. 거기다 논술 글쓰기 좋아하잖아. 이걸 결합해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하고 은행 지점장 하는 우리 교회 형한테 내가 어느 날 사우나에서 만났어.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둘이서 형 저한테 혹시 대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내가 물었잖아. 그 형이 그때 당시에 제은행 지점장이었거든. 근데 그 형이 하는 말이 다른 형들과 똑같아. 내가 대출은 언제라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네가 지금 이렇게 모처럼 여유를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누리고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자주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교회를 누리라 이 말이죠. 노골적으로 네가 먼저 인간 되라 이 말이거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 말인데 이걸 이제 내 상 잠밖에 둘러서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이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을 집에 갇혀서 애 키우고 살았거든. 근데 잠수는 활동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어린이 서점 열심히 다니고 그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빠는 그런 상황에서 예?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늘 들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내게 어떤 불행이 찾아오거나 절망이 찾아올 때. 근데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받아야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심정이 된다니까. 에이 뜻대로 되겠지. 아니면 뭐 이것 또한 지나가게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애가 그 10시에 내가 발가락을 주무르면서 울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애가 하는 말이 아빠가 태워주면 가겠다 이 새끼
내가 지금 미국까지라도 태워주겠지. 지금 군대 다시 돌아가겠다는데 어젯밤까지 탈영하겠다 걔가 같이 탈영하자 했는데 아빠가 태워주면 가겠다는 거라. 그때 우리 어디 군무는 해경 평택 해양경찰서 근무했어. 대구에서 평택까지 고속도로 운전해가도 4시간 걸려. 4시간을 내가 막 그죠? 아이 뒤에 태워가지고 운전해 가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도저히 내가 어쩔 수 없어 이 잔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탈영하자 했는데 여러분도 애 학교 안 가겠다 하잖아? 잘 생각하라니까. 물론 가면 좋지. 근데 진짜 못 갈 상황이 있어요. 근데 억지로 보면 어떻게 돼?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올라가가 뛰어내리면 뭐였는데. 그래서 잘 살펴야 돼. 가벼운 건지 진짜 아이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되니까 애가 내 눈에 잘 들어와야 되죠. 근데 내 기준에 내 담장이 있으면 애가 바깥에서 어떻게 사는지 안 보여. 이 아주 위험하다니까. 평택까지 갔어요. 마지막 부대로 들어가기 전에 바닷가에 벤치에서 마지막 우리 아들하고 교제했잖아. 벤치에 앉아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엑기스 이걸 이제 성경에서 표현한다면 영이라고 하죠. 제가 올리브 기름을 꽉 짜면 뭐라고요? 기름 나온다고 했죠. 그 즙틀을 뭐라고 한다고? 겟세마네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거 성경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 죽기 전에 피땀 흘려 기도하고 이랬다지. 그게 겟세마라는 말이 올리브 열매들을 서늘한 동굴에 보관했다가 그죠? 올리브 기름을 짤 때 그 짜는 즙틀이에요. 이거 비유지 비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라는 틀에서 꽉 짜여진 거라. 짜여지면 뭐만 남아요? 예수의 진면목이 남죠. 어떤 진면목? 인생이라는 진면목. 그 전까지는 예수가 굉장히 우리와 다르고 위대하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예수로 알았어. 근데 십자가라는 틀에 딱 넣어서 짜보니까 어때요? 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난 거라. 오늘날 기독교는 이걸 감추고 있어요.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어릴 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즙틀에 넣어서 짜보니까 올리브를 딱 넣어서 올리브 뭐 풍성하잖아요. 뭐 가지도 있고 열매도 있고 뭐 이파리도 있고 뭐 많죠. 근데 딱 가을에 수확할 때 뭘 수확해? 열매만 수확하는 거라. 그 열매도요. 뭐 이렇게 큰 것 같지? 틀에 넣어서 꽉 짜면요. 그 딱 한 방울 나와. 뭐 올리브 기름. 인생을 꽉 짜면 뭐만 남아요? 인생이라는 진실만 남는다니까. 우리가 뭐 위대하고 업적도 있고 뭐 많았죠? 꽉 짜봐. 인생이라는 것밖에 안 남아. 위대한 업적을 이룬 뭐 대통령 같은 사람도 어떻게 돼? 다 인생이잖아, 나중에 보니까. 뭐 천하를 호령하던, 그죠? 한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가던 전직 대통령도 오늘 선고를 받게 돼 있어. 지금 다스가 누구 것이냐 하면서. 별거 아니라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 권력 있을 때 뭐, 멋대로 다 할 것 같지. 그 무상한 거라 사실은. 한참을 못 내다보고 정치적으로 한쪽을 몰아가가지고 비극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십자가에서 딱 짜보면 뭐만 남아? 그도 인생이었구나. 이게 남는다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와 함께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전부 신격화시킨 거라. 왜? 그 당시에는 위대해야 신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던 시대거든. 뭐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음악이든지 체육이든지 그죠? 뭐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정치에서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인생이라서 내게 오는 잔을 피할 수 없구나. 난 여기에 동의했어.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근데 이상하게 내게 오는 모든 어려움이 넘어가진다. 장애물 경기를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자꾸 내가 이걸 피하고 싶어.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왜 내게 재수 없이 이런 일이 생기지? 응? 뭐 자꾸 이런 원망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라.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인생이라서 이런 일이 오는구나. 그래서 서해 바닷가에서 우리 아들 앉혀놓고 벤치에서 우리 애가 벤치 앉자마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보고 바로 한마디 하대. 바다 보기가 지겹다 하면서. 우리는 막 바닷가면 뭔가 막 로망이잖아, 로망. 그죠? 그래서 내가 이번 겨울 캠프는 바닷가로 가려고 하는데 해돋이도 보고 뭐 바닷가 하면 뭔가 좀 외롭거나 쓸쓸할 때 아니면 자기를 돌아볼 때 뭐 가고 싶은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경으로 맨날 배 타고 바다에 떠 있었어. 서해 바다에 멀미 해가면서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해 바닷가를 보자마자 애가 하는 말이 이제 바다 보기가 지겹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이고 가슴이 또 철렁하대.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요. 뛰어내릴까 봐. 여러분들이 경험 안 해봐서 모르지. 내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난 너무 두려웠어요. 이 소중한 아들 잃을까봐. 그래서 그 바닷가 벤치에 앉혀놓고 또 이야기했잖아. 아빠가 지금까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 중에 아빠 인생을 지탱한 말이 하나 있다.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라 하더라. 받으면 이상하게 장애물을 넘어간다. 그죠?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아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웃음꽃이 피는 새로운 시작 그림책 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 살 길이 있다 하더라. 아빠도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마치 무슨 병력 같은 소리 한마디 하더라고. 그 당시 아빠가 조용한 말로 지나가는 말로 우리 아들이 하는 거라. 그래 아빠 죽기야 하겠나. 그래 아빠 죽기야 하겠나. 난 그게 막 천둥같이 들렸어요. 그 말 딱 들으니까 내가 안심이 되는 거라. 그래 아빠 죽기야 하겠나. 내가 마지막 그 이야기를 했거든.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다. 아빠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고 아빠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 말을 들은 거라. 그리고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막 아멘한 거지. 동의한 거죠. 동의. 아멘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 애가 그래 아빠 죽게 하겠나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서야 내가 마음이 놓이더라. 안심이 되대. 아 얘가 죽지는 않겠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심각한 담, 우리가 속고 있는 담이 뭔지 알아요? 사람은 부족하다. 인생으로서는 안 된다. 신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이걸 우리말 버전으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조건이 좋아져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속고 있다니까. 이게 우리를 다 형성하고 있어. 이게 담이 돼가지고 그게 없으면 부끄러운 거라 이제. 능력이 없거나 뭐 이게 없거나 이게 없거나 이게 없으면 부끄러워져. 이상하죠. 이게 속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뭐가 너무 이쁘러 치마를 해서 가려. 부끄러움을 가려. 옹색하게. 남자들 세계 가면 정말 옹색한 일 많다. 나이를 속여. 남자들 사회생활 하면요. 이게 나이가 아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나이를 사기친다. 대접받으려고. 이런 거 많다니까. 진짜 옹색하죠. 치졸하고. 여자들은 뭘 속이지? 몸무게 속이지. 아니 60kg하고 뭐 59kg하고 뭐가 다른데? 40하고 39하고 뭐가 다른데? 근데 뭐 40 안 되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속으면 안 돼요. 인생은 행복하게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어졌어. 그래서 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울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자기를 따르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썼어.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보고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울을 따른 사람들의 교회가 생겼거든. 이걸 보고 초대 일곱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낳은 거죠.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우린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인생이 부족함이 없이 태어난 걸 발견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쓴 거죠. 이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라. 고대 유태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천사가 흠모할 대상이라. 수명에 제한 없죠. 뭐 육체가 없어서 공간 이동의 제한도 없어. 죽지도 않아. 사람이 제일 가난함이 뭔지 알아요? 죽는다는 거라. 수명에 제한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어떤 부자도 무너진다니까. 삼성그룹을 창시한 우리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이 뭐 한민족 5천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한 사람이래.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을 이렇게 했잖아요. 쌀 장사하다 시작해서 이분이 마지막에 폐암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어. 사업할 때는 몰랐지. 전 세계적인 그 그룹을 일으켰으니까. 근데 폐암 걸려서 이제 딱 죽음과 직면하니까 이분이 너무 궁금한 게 25가지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천주교 신부님을 불러가지고 이 질문에 대답 좀 해달라고 25가지 질문을 했잖아. 하나님은 진짜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25가지 질문. 이 원로 신부님이 그죠? 대답을 다 하기도 전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할 수 없이 이 원로 신부님이 가톨릭
신부들 중에 가장 똑똑한 신부에게 이 질문을 줬잖아. 잊혀진 질문인가? 뭐 못다한 질문인가? 그 신부님의 성함을 잊어버렸네. 이 신부님이 나중에 책을 냈잖아요. 잊혀진 질문? 못다한 질문?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그 노 신부님에게 한 25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책으로 냈다니까.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같은 분도 어떤 그죠? 예수로 말하면 십자가죠. 자기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길로 딱 가니까 인생의 진실이 나오는 거라. 돈이고 뭐 아무 소용없고, 그죠? 정말 살면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여기에 대한 사업 안 하고 바빠가 여기에 대한 것과 직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진짜 있는가? 있다면 왜 뭐 사람은 이런 죽음이 있는가? 뭐 이런 25가지. 정호경 신부님이구나. 그 신부님이 책 냈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형님이 그 25가지 질문을 중앙으로부터 프린트해가지고 우리한테 미션을 걸었어. 이 25가지 질문에 대해서 누구라도 정우경 신부님보다 더 설득력 있게 대답을 쓰면 자기가 이걸 책으로 내고 상금을 2,000만 원 주겠다 하면서 미션을 걸었잖아. 내버도 쓰라카대? 내가 바빠서 못 썼잖아. 아, 진짜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젊은 애가 육군 대위로 간호사관 학교 나온 어떤 자매가 여기서 대답을 써가 제일 열심히 써가 당첨됐잖아. 훨씬 설득력이 있다니까. 미안한 말이에요. 정우경 신부님 책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너무 이렇게 뭐죠?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너무 많아. 잘 몰라서 텍스트는 읽으면서 컨텍스트를 잘 모르는 거죠. 저는요 이 말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살아났어요. 우리 아이 멀쩡하게 공부만 잘하는 줄 알지? 니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애를 키워봐. 오만 일 다 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뭐 힘센 놈한테 맞고 오는 일, 뭐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당하는 일, 뭐 오만 거 다 했다니까. 근데 그때 정말 아이를 살리는 이 전가의 보도처럼 잘 드러나요. 그죠? 이 말이 사람을 살려. 인생은 내게 오는 자를 받는 것이다. 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환경에 몰리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인생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라.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죠. 오늘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는 이 속은 이데올로기가 뭔지 알아요? 사람은 부족하다. 사람은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천당 가야 된다. 죽고 어디 가야 된다. 사람은 죄인이라서 안 된다. 맞죠? 교회나 성경 다니신 분들 이거 다 배웠죠? 사람은 원천적으로 죄인이다. 죄인이라서 안 된다 이거라.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전에 죄 없는 사람이 있었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사람.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었던 원형의 사람이죠. 창세기 3장에 가면서 뱀이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꼬셔가지고 뭘 따먹으라 했죠. 이걸 선악과라고 비유했죠. 그걸 먹고 나서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 그죠? 이거 히브리어로 하말티아 이렇게 말해. 옛날에 로마 사회에서 귀족들이 그죠? 활 쏘기 놀이를 하거든. 활 쏘잖아요. 관역이 저 멀리 있잖아. 여기서 귀족들이 활을 쏴. 그러면요 관역 옆에 언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종이 그 뒤에 숨어 있어. 주인이 활을 쏘고 나면 명중했는지 빗나갔는지를 종이 쫓아가서 확인해. 요즘은 양궁시합만 망원경으로 보잖아. 옛날에 종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했어. 그리고 명중했으면 파란 깃발을 들면서 외쳐. 빗나갔으면 빨간 깃발을 들면서 외쳐. 이 빨간 깃발을 들면서 외칠 때 하는 말이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갔습니다. 이 죄라는 말의 어원이 그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원래 그 인생이 어떻게 살면 행복한데 이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이걸 보고 죄라고 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고 이게 죄가 아니고 이건 이제 파생되는 죄죠. 기독교적 교리로 말하면 원죄와 파생된 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우리가 관역에서 빗나간 거라.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면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가지고 뭘 자꾸 덧붙이고 꾸미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으려고 해.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그거 해봐야 행복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어요. 행복을 재정의하라. 그죠? 사실은 그리고 심리학자들 말하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그 행복연구센터
소장하는 최인철 교수가 유튜브에 강의 많이 해놨죠.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최인철 교수 견해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심리학자들 견해야. 세계 100대 심리학자들이 무슨 프로젝트를 했다니까? 어떤 재단에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세계 유명한 각 나라의 심리학자들, 세계를 대표하는 100명의 심리학자들한테 메일을 보냈어. 그 대답을 책으로 묶어냈다니까?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이 세상 모든 행복. 내 방에 있어. 이 세상 모든 행복. 세계 각국의 심리학자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것들이에요. 행복은 새로 만들어가거나 조건이 완성되거나 하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한쪽 눈밖에 없어서 지금 있는데도 안 보여. 예를 들면 오늘 애들 학교 다 갔죠?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했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어떤 애들은 학교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지금 이게 행복인지 모르지? 그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남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지랄하고 있다. 이건 행복을 발로 걷어 차는 거라. 아니 남이 하고 있기나 안 하고 있기나. 너무 많이 말하지 말자. 목 아프니까. 자,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존재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충분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어떤 마음을 나타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제가 뭘 하기에는 부족해. 그렇죠? 그런데 행복하게 살고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 그래서 저는 다른 면에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니까. 뭐 내가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 행실이 반듯해져가지고 욕을 안 하는 것도 아니죠. 애들이 꼭 손님 오면 요 우리 엄마들 상담하러 왔을 때 한술 쳐놓은 엄마들 제 강의 듣고 감동해가 상담하러 왔을 때 있잖아.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옆에서 애들 깔짝깔짝대면서 선생님 왜 오늘은 욕 안 해요? 이 지랄한다? 와 진짜 참 애들 귀신같이 알아. 그런데 욕하잖아. 애들 앞에 욕도 막 하고 뭐 내가 생실이 반듯한 것도 아니고 여기 있으면 애들은 자기가 욕한다는 죄책감을 벗어버린다니까. 얼마나 좋은 데인지 몰라. 애들은 욕하면 안 된다고 배워가지고 욕하면 다 뭐 나쁜 놈 되잖아. 여기 오면요 선생님이 욕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애들은 그 죄책감에서 해방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 우리가 자꾸 기준이 있어서 욕은 하면 안 되고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다 애들 나쁜 놈 되는 거지.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애가 어딨노? 여러분들도 거짓말 하잖아. 저는 거짓말 하도 많이 가지고요. 애들 거짓말에 엄마한테 혼나는 애들 내한테 오면요 다 해방돼서 가잖아. 선생님이 한 더 큰 거짓말을 내가 이야기하거든. 가출한 애 있잖아. 그럼 내가 가출한 이야기하고요. 그럼 애들 다 위로를 받아. 자 오늘의 핵심 태제는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다. 그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암이 걸릴까? 왜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도 떠날까? 인생이라서 그런 거라. 천사면 안 그렇죠. 천사면 죽음이 없어. 인생이라서 죽음이 있다니까. 근데 천사는 변화도 없어. 알아요? 천사는 고정불변의 것이잖아. 변화가 없어. 성경 어디 구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세계관인데 천사는 금으로 만들었대. 금과 광부란 존재로. 아주 좋은 재료로 만들었대.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 흙으로 만들었대. 흙으로 만들었다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물의 찌꺼기라고 영어 성경에 더스트라고 되어 있어. 만물의 찌꺼기로 만들었대. 보잘것없다 이 말이죠. 근데 흙과 흙. 흙은 만물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흙이죠. 강아지 똥에 보면 똥도 스며들고 뭐 모든 것들이 스며드는 것이 흙이에요. 근데 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흙에 좋은 씨만 뿌리지면 어떻게 돼요? 좋은 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금은요 변화가 없어. 고정불변은 고정불변. 천사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 얼핏 보기에 뭐 좋은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훨씬 풍요롭다니까. 좋은 씨만 뿌리지면 돼. 조건 하나 좋은 씨만 뿌리지면 돼. 경작할 농부만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부족함이 없지. 아우 저는 정말 열등감 이런 걸로 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신실한 농부를 만나서 내게 좋은 씨가 뿌려졌어. 그죠? 그 좋은 씨를 내가 그죠? 받아들였어.
너무 좋으니까 받아들였지. 내가 노름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고요. 내 부정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됐잖아.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바둑 노름 중독이거든. 바둑은요, 4급 이상만 되면 평생 손을 뗄 수가 없어. 너무 재밌어서. 그 애들 바둑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자꾸 겁도 없이 방과 바둑교실 보내. 근데 방과 바둑교실 보내는 애들한테 바둑판 들고 오라 해가 여기 놔두고 내가 매 애들하고 뚜잖아요. 15개 깔아라, 13개 깔아라 하고, 뭐 9개 깔아라 하고. 그리고 가지 마라 하잖아. 기죽이가 내가 안 보내려고. 바둑 4급 이상 되면요, 너무 재밌어. 안 뚫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바둑으로부터 해방됐잖아. 더 재밌는 일이 생기니까. 저는요, 이 행복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이런 일이 너무 재밌다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금방 변화하고, 내가 좋은 씨를 뿌리니까 거기서 바로 열매가 맺히고 막 이런 게 보거든. 어떤 밭은 좀 오래 걸려. 10년씩 걸리는 밭도 있고, 뿌리면 바로 나는 밭도 있어.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 10년 만에 열리는 열매는 그 열매대로 가치가 있고, 바로 열매는 바로 그해 열리는 1년생 작물도 있죠. 1년생 작물. 그 작물은 그 작물대로 소중하고 이런 거지. 여러분들 이 말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어디서도 이야기 안 해. 유튜브 아무리 검색해봐. 그냥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이걸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일컬어졌던 그 아름다운 분도, 그죠? 십자가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하고 없어서. 그리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 한 줄 알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어떤 환경에 가봐. 이런 말 한다니까? 용어는 좀 다를지 몰라. 에이씨발, 내게만 왜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이카죠? 세상 더럽네, 하고 막. 이게 뭐예요? 예수의 말로 하면, 번역해서 말하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라. 버려지고 싶지 않지만 버려지고, 그런 환경에 몰리고 싶지 않지만 몰리는 것이거든. 인생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부모님, 친정 부모님도 나이 드시면 병약해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해요. 그죠? 속상하고 슬픈 일이지만, 그죠? 인생이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야 이걸 이길 수 있어. 또 불행하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큰 병이 올 수도 있어. 유튜브로 제가 강의 듣던 우리 저쪽에 사는 어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죠. 피어르드님이라고. 애가 뇌에 큰 문제가 생겨서 서울에 올라가서 계속 수술받고 이랬잖아요. 학교도 못 다니고. 이분이 유튜브 강의 듣다가 어떻게 저를 찾아왔어요. 먼저 카페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자기가 이런 상황인데, 아, 제가 뭐라고 저보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글을 썼다니까 우리 카페에. 그리고 찾아왔어요. 병원에 서울 삼성에 올라가기 전에. 선생님을 한 뵙고 가면 힘이 날 것 같대. 그래서 두 시간 동안 내가 이야기, 처음 보는 옆에인데 같이 울면서 막 이야기했다. 당연히 수술 잘 돼가 애가, 그죠? 가끔씩 오전 수업은 학교 간다는 소식까지 들었어. 나는 항상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이런데 이 옆에 내는 지 꼴리면, 지 내키면 소식 전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친정 부모님한테 얼굴을 자주 보여. 그게 효도야, 효도. 죽은 내킬 때만 뭐 전화하고 찾아가고 뭐 지랄하고. 자, 이 말 꼭 잊지 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대. 이 다시 살리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살렸다는 말을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시체가 벌떡 일어났으면 내가 같으면 세계 주요 도시 돌아다니면서 기자회견 하겠다? 그러면 종교 다 없어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데 뭐 다른 거 믿을 필요 있나? 불교 가거나 남미 호랑개교 가거나 할 필요 있어요? 대순진리 갈 필요 있어?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 벌떡 일어난 예수를 데리고 도쿄에서 한번,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한번, 런던에서 한번, 뉴욕에서 한번 기자회견 몇 번 하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없어지고 다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을 텍스트대로만 이해하면 안 돼. 컨텍스트를 읽어야 돼. 이걸 그렇게 믿고 또 적어도 죽고 뭐 천당 갈 걸로 알고 막, 세상에서 가장 들키지 않는 거짓말이 뭔 줄 알아요? 죽고 나서 천당 가는 말, 천당 간다는 말이라. 절대 안 들켜. 죽고 본 사람이 있어요. 죽고 천당 안 가본 사람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부도날지도 모르는 어음인데.
저는요 죽고 천당 간다는 관심이 없어. 천당이 진짜 있으면 내 같은 사람 안 가겠어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가지지 말라니까. 내가 지금 잘 살면 내 같은 사람이 천당 가. 어떤 아줌마 카대 시어머님 가는 천당 같으면 난 안 가겠다 카는 이러는 거 같아. 안 그래요? 뭐 지멋대로 살면서 교회 다닌다고 천당 가겠다 해봐. 그거 꼬라지 보고 싶겠어요? 천당 가서 천당이 꼬라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천당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면 정말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살고 행복하게 살면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으면 갈 거라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걱정 안 해도 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살아있는 것이 천국이라 해야지. 거의 죽어서도 천당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아니, 살아서 개판으로 살면서 죽고 나서 어디 간대요. 기독교인한테 좀 미안해요. 충격적인 말 자꾸 해서. 내 교회 다닌다 하니까 어떤 사람도 나를 기독교인인 줄 알아. 난 기독교인 아니에요. 난 종교 없어. 아니 우리 목사님도 했다니까. 자기 자서전에서 자기 소원이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가 없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이 인생의 진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숨김없이 알려지는 것이 목사님 소원이래. 우리 제 스승의 소원이에요. 저도 그게 소원이라. 이 종교에 갇혀있다니까. 기독교란 테두리 안에 갇혀가지고 너무 알량하고 옹색해졌어. 그죠? 배타적이 되고. 교회 다니면 되고 믿으면 되는데 뭘 믿으란 말인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누구도 예외 없다. 이것이 인생이다. 근데 이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되었다. 인생이라야 행복하다 이거죠. 인생이면 안 된다. 이게 사람은 죄인이라서 안 된대. 기독교를 지배하는 가장 크게 논란이에요. 사람은 안 된대.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 설교할 때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잖아. 이 부족한 죄인은 감춰주옵시고 성령님이 뭐 오셔서 뭐 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지 입술을 성령님이 성령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래. 지가 말하면서. 말이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입술로 말하는 거지. 안 그래요? 사람이면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이거 전쟁이에요. 전쟁.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우리 여기 속아 있죠.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여기 속으면 안 돼. 이 좋은 엄마가 천사야. 우리 엄마들 보신다면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는 게 천사 되는 거라. 좋은 엄마 될 줄 알아?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천사 우리가 인생이 천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좋은 엄마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데 되려고 하잖아. 이게 천사를 숭배하는 거라니까. 그래가 뭐 엄마 학교도 생기고 뭐 죽으면 나쁘면 가면 나는 어떤 오빠? 너 나쁜 놈이지. 우리 아들한테 돈 벌어서 용돈 한번 못 준 아빠인데. 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한테 용돈 한번 못 줬어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나는 완전히 불효자고 뭐 나쁜 아빠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 그죠? 나는 우리 아들한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유전하고 있어요. 아빠는 이렇게 살았다. 내게 오는 잔을 받으면서. 근데 받아보면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살 거리들이 있다니까. 정말 절망적인 환경인데도 거기서 찾아보면요 희망적인 게 있어. 그죠?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도 거기서 웃음이 꽃피는 것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서 살 길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너무 내가 흥분해가지고 오래 말했네. 아니 왜냐하면 이 말은 좀 약간 성경을 이야기해야 돼. 종교적이라서 내가 아무 때나 못 이야기하거든. 저거 하면 저기 또 성경 이야기하네 개사까봐. 내가 불경을 많이 하면 불경으로 이야기하겠어. 불경에서도 이런 말 있죠. 분별심을 버려라 이런 말 있어요. 분별심이 성경으로 뭐 기독교로 말하면 선악과라. 선악과. 우리가 내만의 담장 내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분별한다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기고 소통이 막히고 이런 거라. 담장을 허물면 자연과 소통하고 넓은 보령이 보이고 막 강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이거 어떤 아줌마 표현에 따르면, 제가 팔공산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렇게 표현하대. 갑바위를 내려갔다 오는데 갑자기 선생님 강의가 생각나면서 그죠? 갑바위 내려오는 길가에 핀 꽃들이 전부 그 컬러풀하게 빛나더래.
그 전에는 그 오가는 길에 있던 자기 인생 주변에 있던 모든 일들이 잿빛이었대. 잿빛, 무채색, 빛이 안 컬러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 말이 들리면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이 내게 들리면 길가의 모든 꽃들의 색깔이 보인다니까. 형형색깔의 아름다운 빛깔로 꽃들이 피어 있죠. 주변에 아파트 같은데 봐봐. 근데 평소에 다닐 때 이게 안 보인다니까. 어느 날 보면 과주막하대. 갓바위를 내려오는 길이 마치 발이 땅을 밟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대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한다니까. 그러면 이건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갑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에 홀린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